권력은 누구에게? 세자를 충녕대군으로 교체한 지 두 달 만에 갑자기 왕위를 물려줘버린 태종. 아무리 충녕대군이 믿음직스럽다 해도 어째서 태종은 이렇게 급하게 그를 왕위에 올린 걸까요? 태종은 고려 시절부터 벼슬을 시작하면서 왕조가 교체되는 것도 지켜봤고 직접 왕위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왕이 그 뜻을 펴기 위해선 왕권이 강력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죠. 왕이 뜻하는 바가 있어도 관료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그렇게 왕위에 있으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신하의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도전을 따르던 급진파 세력과 고려 시절부터 힘을 가졌던 보수파, 중도파 세력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성리학에 입각해 조선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평생토록 공을 들인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가 망나니 짓만 하고 다니니 태종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요. 그러다 결국 양령이 선을 넘자 참다 못해 세자를 충령으로 교체한 태종. 하지만 아직 조정엔 양령을 따르는 세력이 많았기에 이들이 충령의 세력과 권력 다툼을 벌이면 왕권이 약해질 수도 있을 뿐더러 그 전에 세자로 책봉된 지 얼마 안 된 충령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세자 교육을 하기엔 태종의 나이가 벌써 50이라 이것도 불안했죠. 그래서 태종은 고민 끝에 어차피 충령은 지금까지 보인 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으니 바로 실전에 투입시켜버리자 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왕위에 오른 세종 말을 신하들이 잘 따를 리 없죠. 그래서 태종은 미리 생각해놨던 카드를 꺼냅니다. 주상이 30살이 될 때까지는 군사와 관련된 일은 내가 직접 챙길 것이니라. 또한 주상은 나라 안팎의 중요한 일은 나와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라. 당시 병조 참판으로 있던 강상인이란 자가 있었는데 병조 참판은 국방을 담당하는 기관인 병조의 2인자 자리였으나 오랜 시간 태종을 모시던 강상인이 실제론 1인자처럼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태종이 병권과 관련된 일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 했죠. 그럼 국방을 담당하는 병조는 세종에게 보고를 해야 할까요? 아님 태종에게 보고를 해야 할까요? 강상인은 왕이 바뀌었으니 세종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귀신같이 이걸 눈치챘는데요. 어느 날 병조에서 오마패와 상아패라는 걸 만들자 태종은 강상인을 부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병조에서 최근에 새로 만들었다는 이 오마패와 상아패는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그러자 강상인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대신들을 부를 때 쓰는 물건이옵니다. 대신들을 부를 때 쓰는 물건이면 나에겐 필요 없는 것이구나. 주상께 갖다 드리거라. 그러자 두 패를 세종에게 가져다 준 강상인. 그런데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전하께서 밖에 나가 있는 장수를 부를 때 쓰는 물건이옵니다. 그럼 군사에 관련된 것이니 내가 쓸 물건이 아니군요. 태상왕 전하께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이 얘기를 들은 태종은 역정을 냅니다. 네, 분명 군사와 관련된 일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하였거늘 당장 강상인을 잡아 가두고 처벌토록 하라. 그렇게 하루아침에 종이 품 병조 참판에서 관노가 된 강상인. 이 사건으로 태종은 군권을 자신이 꽉 쥐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대신들이 세종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세종이 어엿한 왕으로 성장할 때까지 뒤에서 보호해 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똑똑한 세종은 이런 태종의 뜻을 바로 알아채고는 중요한 결정은 항상 태종과 상의하고 태종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며 조심히 행동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상왕이 된 태종은 태상왕이라 불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정종은 노상왕이라 불렸는데 정종은 세종이 왕이 된 지 1년쯤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세종의 장인 시몬. 하지만 세종을 위한 태종의 계획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종 챕터에서 봤듯이 태종은 외척 세력을 끔찍이도 싫어했죠. 아마 태조가 신덕왕후의 꿰매 넘어가 방석을 세자로 앉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기 외척인 민씨 가문을 박살냈으며 양령이 세자로 있을 땐
아예 세력을 형성하지 않을 것 같은 김한로의 지방과 결혼시키는 등 외척의 힘이 세지는 걸 매우 꺼려했던 태종은 세종의 외척 가문에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세종의 장인인 심호는 심덕부란 사람의 다섯째 아들로 심덕부는 태조와 위화도 회군도 함께하고 조선 초기엔 경복궁과 종묘 건설의 총책임을 맡았으며 이후 좌의정까지 올랐던 나름 이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심호는 그런 심덕부의 아들인데다 충령대군의 장인이기도 하니 태종 시절에 이미 이조판서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충령이 왕위에 오르니 태종은 그를 영의정으로 임명하고 바로 임무를 하나 맡깁니다. 왕이 바뀌었으니 명나라에 가서 이를 설명하고 올 사람이 필요한데 영상이 다녀오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심혼을 명나라로 보낸 태종은 갑자기 다 지난 일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아무래도 강상인과 협력해 나와 주상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놈들이 또 있는 것 같다. 강상인을 다시 불러다 고문하여 관련자를 색출하도록 하라. 말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건 다 말하겠습니다. 그래, 누구와 함께 이 일을 의논했느냐? 병조판서 박습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와 의논했느냐? 이조참판 이관과 동지총재의 심정과도 의논했습니다. 내 이놈! 끝까지 숨기려 드느냐? 내 놈이 모의한 자를 모두 실토하라지 않았느냐? 영의정 심원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당장 이관과 심정 그리고 강상인을 처형하고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심훈을 잡아오도록 하라. 그러자 죽기 전 강상인은 이렇게 절규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 매를 견디지 못해 죽는다. 얼마 후 명나라에서 돌아온 심훈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체포되더니 한양에 끌려와 고문을 받습니다. 난 억울하오. 제발 강상인을 불러다 다시 물어봐 주시오. 강상인은 이미 죽었소. 이보시오. 자네라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소. 질질 끌어봐야 고통만 더할 뿐인데 빨리 자백하는 게 낫지 않겠소. 맞소. 나도 강상인과 함께 의논했소이다. 거봐라. 드디어 이 음모의 원흉이 밝혀졌도다. 심혼을 사사토록 하라. 그렇게 사약을 받고 죽은 심혼. 일부러 심혼과 엮기 위해 강상인을 먼저 처벌해놓고 심혼을 명나라로 보낸 사이 다시 이를 끄집어내더니 심혼을 관련자로 엮은 뒤 강상인을 죽여버려서 심혼이 변명조차 못하고 죽게 만든 겁니다. 역시 정치천재 태종답죠. 또한 심혼의 아내와 딸들은 관노로 전락하고 왕비 소원왕후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면 심혼 제거에 앞장섰던 자들은 훗날 태종이 죽고 세종이 어엿한 왕으로 성장하면 자기들에게 보복을 가하진 않을까 두려워 그 싹을 잘라버리려 하는데요. 전하, 역적의 딸이 왕비가 될 순 없사옵니다. 왕비를 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태종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순 없다. 이미 시집온 조광지처를 그 아비의 일로 폐할 순 없느니라. 태종은 왜 소원왕후를 폐하지 않고 그냥 둔 걸까요? 앞서 말했듯 태종의 의도는 오로지 외척 세력을 제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심혼의 죽음으로 이미 세종의 외척이 힘을 잃게 되었으니 소원왕후는 태종이 딱 원하던 왕비가 된 건데 이제 와서 태종이 소원왕후를 폐할 리는 없죠. 그렇게 마침내 원하던 바를 모두 잃은 태종. 그런데 과연 세종은 태종이 원하던 왕이 되었을까요? 세종의 방식. 지금까지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고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등 정치적 다툼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아서 이를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했으나 세종 땐 태종이 왕권을 견고히 다져놓았기에 정치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 순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종 챕터에선 먼저 세종이 집권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세밀하게 세종의 정치 방식, 세종 시대의 명신들, 그리고 세종의 업적 순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태종이 조선이란 나라의 뼈대를 만들었다면 세종은 그 안에 하나하나 구조물들을 채워넣어 국가체제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세워졌으며
정도전 등 집권 세력이 한 번에 쓸려나가는 일을 겪었고 또 태종이 외척 세력이나 공신들 중 권세가 센 이들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선의 집권 세력은 고려 시절부터 권력을 잡았던 자들과 정도전을 따르던 급진파 신진사대부 일부까지 합하여 소수의 특권층으로 좁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세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시대의 공신들을 쓰지 말고 너의 사람들로 조정을 새로 구성하거라. 태종이었다면 이런저런 죄명을 씌워 권력의 상층부를 죽이면서 빠르게 세력을 갈아엎었겠지만 세종은 이를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워낙 성격 자체가 꼼꼼한 데다 완벽주의자였던 세종은 무슨 일 하나를 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근거를 찾고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 선택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실행에 옮겼는데요. 그래서 세종은 이미 태종이 만들어 놓은 틀 위에서 세부사항을 하나씩 고치고 추가해가며 더 완벽한 정치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세종 혼자 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은 공직자들이 인맥을 활용해서 중요한 자리에 자기 세력 사람들을 배치하느라 능력이 부족한 자가 승진하고 능력 있는 자는 쓰임받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수많은 제한 조건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위해 수많은 경전과 역사서를 뒤져 필요한 능력들을 하나하나 알아낸 후 조정에 있는 여러 관직에 이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수많은 시험 제도를 만들고 또 능력 미달인 자들을 쳐내기 위해 수많은 제한 조건을 만들고 새로 도입한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또 계속 수정하는 등 인사제도 하나만 해도 엄청난 시간을 들였는데 이 많은 자료를 세종 혼자 알아보고 비교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 이 일을 대신해줄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런 세종의 눈에 든 기관이 바로 집현전입니다. 세종은 이곳에서 각 학문을 심도 있게 연구한 지금으로 치면 박사 같은 인력들을 양성한 후 필요할 때마다 이들의 의견을 묻고 원하는 자료를 찾아오라 시키고 수많은 역사서를 뒤져서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알아내 비교하는 등 자신이 미처 커버할 수 없는 방대한 업무를 대신하도록 했죠. 물론 집현전의 기능이 이거 하나는 아닌데 자세한 건 뒤에 다시 알아보도록 합시다. 책벌레 세종. 세종은 엄청난 책벌레로 유명하죠. 책을 너무 좋아한 세종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못 베기는 성격이라 수시로 신하들에게 저자에 나가 책을 찾아보라고 시켰으며 그래도 못 구한 책은 명나라 황제에게 부탁해서라도 꼭 구해다 읽었는데요. 게다가 본인 입으로 경서는 모두 100번씩 읽었고 딱 한 권만 30번 읽었다고 할 정도니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자랑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기억력도 엄청 좋으면서 왜 이렇게 같은 책을 수십 번씩 읽은 걸까요? 그 이유는 완벽주의적인 세종의 성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은 작은 제도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만드는 법이 없었는데 그 수많은 책들을 뒤져서 관련된 말이나 조항, 사례들을 찾아낸 뒤 이를 전부 비교해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하나 도입할 때마다 책을 수십 권씩 늘어놓고 비교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책을 정말 달달 외울 정도로 읽게 된 거죠. 또한 세종은 성실함의 대명사였는데요. 이는 세종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금은 매일 새벽 3시면 옷을 입고 날이 밝으면 조회를 받고 다음에 정사를 보고 그 다음 윤대를 하고 그 다음엔 경연에 나아가기를 단 하루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세종의 방식은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으니 바로 건강에 매우 나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종은 어려서부터 운동을 싫어했으며 식사엔 고기 반찬이 없으면 안 먹는 등 안 좋은 습관은 두루 갖추고 있는 터라 젊은 시절에 벌써 여러 질병을 얻어 고생하는데요. 43세의 세종은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팠으나 10여 년이 지나자 조금 나았는데 그 뒤론 등에 계속 부종이 생겨 아픈 지 오래되었다. 한번 부종이 생겨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대로 돌아눕지도 못할 정도로 그 고통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또 당뇨가 생긴 지도 13-14년이 되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조금 나았다. 지난해 여름에는 또 방광염을 앓아 올해 정사를 보지 못하다가 겨울이 돼서야 조금 나았다. 또한 왼쪽 눈이 아파 거의 볼 수 없으며 오른쪽 눈도 어두워서 한 발자국 앞에 있는 사람도 누가 있는지는 알겠으나 누구인지는 몰라볼 정도가 되었다. 한 가지 병이 나으면 또 한 가지 병이 생기니 이러다 지쳐 죽겠구나. 세종은 20대부터 두통과 장염을 앓았고 때엔 풍병과 종기 그리고 당뇨를 얻었으며 40대엔 백내장과 수전증 게다가 다리 부종에 방광염 또는 요로결석까지 걸렸으니 정말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많은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세자에게 정사를 대신 돌보게 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미루고 미루다 1442년 결국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이후 세종은 사실상 앞서 태종이 상왕에 앉아 한 것처럼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제외하곤 모두 세자가 처리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온갖 병 다 얻어가며 과로한 세종은 과연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을까요? 책을 너무 좋아했던 세종은 책을 찍어내는 활자 기술을 진화시키고 화포 기술도 발달시키고 천문학도 발달시키고 장영실을 시켜 해시계, 불시계도 만들고 불안전하던 음악체계를 정립해 조선만의 음악도 발전시키고 백성들이 농사를 더 잘 짓게 하기 위해 농사법을 적은 책도 발간하고 고려사와 같은 역사서들도 더 세세하게 다시 쓰고 화폐개혁도 시도하고 세금제도 개편하려 했으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땅도 넓히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화룡점정으로 훈민정음까지 만들어냈죠. 다음 시간부터는 세종의 정치 방식과 세종을 도운 명재상들 그리고 저 많은 세종의 업적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대주의 들어가기에 앞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조선은 기본적으로 명나라에 사대하며 제후국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세종도 유학을 깊게 공부했으니 어느 정도 명나라에 사대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조선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던 왕이 바로 세종이었는데요. 그럼 세종은 어떤 면에서 사대적이었으며 또 어떤 면에서 자주적이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오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아봅시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한번 오면 일단 조선에서는 영접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면 영접사는 의주에서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여 첫 번째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명나라 사신이 한양으로 오는 길에 들리는 도시마다 계속해서 잔치를 베풀다가 마침내 한양에 들어오면 임금과 신하들이 마중 나가 사신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 경복궁에서 왕이 명나라 황제의 칙서를 받는 의식을 행하고 뒤이어 명나라 사신 전용 숙소인 태평관으로 자리를 옮겨 임금이 직접 잔치를 베푸는데요. 다음 날엔 사신이 도착한 다음 날을 기념해서 또 잔치를 베풀고 이후 왕의 친척이 베푸는 잔치, 조선의 각 부서가 마련한 잔치 등을 거치며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잔치를 벌이다가 사신이 돌아갈 때가 되면 다시 태평관에서 송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사신이 명나라로 돌아가는 길에도 들리는 도시마다 또 계속 잔치에 잔치를 벌이다가 마침내 의주에서 마지막 잔치를 벌여야 비로소 끝나는 건데요. 어지간히도 거창하게 대접하죠. 이렇게까지 사신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이유는 사신이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신을 잘 대접해주면 그 사신은 명나라에 돌아가서 조선에 대해 좋게 말해주고 그러다 가끔 조공 문제가 불거질 때면 조선 사정을 잘 얘기해서 황제가 조공을 깎아주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명나라 사신. 자, 그럼 이 사신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시기에 조선으로 파견된 명나라 사신은 주로 조선 출신의 명나라 환관들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요구에 조선에서 보냈던 어린 내시들이 나중에 커서 황제의 칙사가 되어 조선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여기서 중국 환관은 조선의 내시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환관은 궁궐에서 일하는 고안이 없는 자란 뜻으로 왕이나 황제 곁에서 여러 일을 돕는 남자인데 왕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위해선 권력욕이 없어야 하며 궁궐 여인들은 모두 왕의 여자이니 이들에게 손대선 안 되기 때문에 고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죠. 반면 내시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내시원이란 기관에 속한 자들로 고안을 제거한 환관이 아니었으며 귀족 자제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엘리트 관직으로 왕명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등 중요한 일을 담당했기에 내시 중에 재상에 오른 자만 해도 22명이나 됐는데요. 그런데 공민왕 시절에 내시부가 따로 만들어지면서 그 역할이 축소됐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환관들이 내시부를 맡게 되자 곧 조선에서는 내시는 환관이다 라는 관념이 생기게 된 거죠. 무튼 세종은 내시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여 청소나 잡무만 보게 했던 반면 중국에서는 환관이 왕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여러 중요한 일들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한때는 아예 군사권도 환관이 쥐고 있던 적까지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조선에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낼 땐 주로 고위직 관료를 보내는 반면 명나라에서 조선에 사신을 보낼 땐 환관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던 건데요. 그렇다고 조선 출신 환관이 명나라에서 고위 관직에 오른 건 아니고 말단직이었지만 그래도 환관의 성격상 사신으로 자주 파견됐던 거죠. 그렇게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조선에 오게 된 환관은 앞서 말했듯 수많은 잔치에 저자세로 나오는 조선 관료들을 보고는 콧대가 높아질 대로 높아집니다. 어느새 정승이나 판서와도 맞먹더니 심지어 임금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는 환관들. 게다가 환관은 자신의 이러한 위치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까지 하는데요. 개인 선물이라면서 조선에 작은 선물 몇 개를 바치면 조선 입장에선 더 큰 선물로 보답하지 않을 수 없고 조선에서 귀한 물건들을 들여와 비싸게 팔아먹고는 반대로 명나라에서 귀한 물품을 사다가 다시 비싸게 팔아먹을 뿐더러 심지어 원하는 게 생길 때마다 직접적으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청하더니 나중엔 입국할 때 서너 개짝 들고 와서는 돌아갈 땐 수백 괴짝이나 챙겨가기까지 합니다. 태종과 세종 시절에 사신으로 가장 많이 왔던 인물로 윤봉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윤봉은 급기야 물건이 아닌 것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혹시 내 동생에게 줄 벼슬 자리 하나 없겠나? 내 동생이 벼슬을 시작한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 품계가 왜 이리 낫나? 내 동생 정도면 재상에 올라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게 윤봉의 동생은 결국 재상급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한 윤봉은 조선의 집과 땅까지 받아내는 등 워낙 많이 해먹기로 유명했는데 내심 그렇게나 받아먹은 게 양심에 찔렸는지 명나라 황제에게 조선에 유리한 말들도 해주곤 했습니다. 여기 조선에 요구할 조공 목록이다. 조선으로 가 받아오도록 하라. 폐하, 조선에선 금과 은이 별로 생산되지 않아 항상 마련하기에 벅차에 싸웁니다. 그래, 그럼 금, 은은 목록에서 빼도록 하라. 금과 은을 조공 목록에서 빼주다니. 이 정도면 그동안 윤봉에게 해준 건 싸게 먹힌 거 아닐까요? 이렇듯 조선에서 명나라 사신을 극진히 대접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게 싸게 먹혀서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자세로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명황제의 요구. 이렇게 사신도 조선에 와서 엄청난 요구를 해야 되는데 황제야 오죽했을까요? 1423년 영락제는 부관 정벌을 위한 비용을 분담하라며 조선에 조공을 요구합니다. 말 1만 피를 보내도록 하라. 그러자 세종은 순순히 요구를 들어주는데요. 요구가 심하긴 하나 거절했다간 황제 성격상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원하는 대로 보내도록 하자. 그렇게 온 나라를 뒤져 말 1만 피를 모아다 명으로 보낸 세종. 그런데 얼마 후 영락제는 오히려 화를 내는데요. 말 상태가 왜 이따위냐? 쓸모없는 말은 돌려보내고
다시 보내라고 하라. 아니, 말이 3분의 1이나 돌아왔다고. 하, 어쩔 수 없으니 다시 모아보내도록 하라. 또한 중국 황제들은 대대로 조선 여자들을 특히 좋아해서 항상 미녀를 바치라는 요구를 해왔고, 그렇게 조선에선 미모가 뛰어난 딸이나 누이를 팔아 출세한 자들도 많았는데요. 말이나 여자 말고도 명나라가 주로 요구하던 물품이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매였습니다. 조선의 매는 질 좋기로 유명해서 명나라 황제는 자꾸 매를 보내라 요구해왔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전국 지방관들의 최우선 업무가 매 잡기가 되고 마는데요.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나중엔 수백 명으로 구성된 매 체포조를 파견해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서라도 매를 잡아오게 합니다. 자, 이러다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이런 명나라 황제와 환관들의 수많은 요구가 곧장 백성의 고통으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저 수많은 말은 어디서 났을까요? 백성의 말을 빼앗았겠죠? 미녀들은요? 젊은 딸을 둔 아비들은 혹여나 딸이 명나라로 팔려갈까 두려워 일찍 시집을 보내려 했습니다. 사신이 올 때마다 저렇게 많은 잔치를 벌이려면 각 마을의 백성들에게서 물품을 착취했겠죠? 매체포조가 전국을 돌아다닐 땐 백성들이 그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민의 군주 세종 시대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질적이지 않나요? 혹자는 이런 일들을 나열하며 세종이 에민의 군주가 아니었다. 세종은 명나라의 지극한 사대주의자였다. 세종 시대의 백성들은 매우 힘든 삶을 살았다 라고 폄하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뒤에서 살펴볼 세종의 정책들에 너무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고, 자격루를 만들거나 천문학을 발전시키는 등 조선의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엄청 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아마 당시 시대적으로 명나라가 워낙 강력한 시기였고, 영락제의 성격상 주변국을 압박하려는 정책을 많이 시행했으며, 세종은 사군 육진 개척 등 명나라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도 많이 했으니 반대로 이런 부분에선 명나라에게 맞춰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테고, 만에 하나라도 전쟁은 피하려는 생각도 작용하진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유학자의 대외 정책은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길러 외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 교섭해 나가는 길을 택하는데요. 이는 성리학이 시작된 송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고, 세종 시절부터 조선이 택한 주요 대외 정책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백성이 고생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명나라 측에서 무리하게 요구한 탓이지, 이걸 들어준 세종 탓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대마도. 세종시대의 정벌 사업은 크게 대마도 정벌, 그리고 사군 육진 개척이 있습니다. 그중 대마도 정벌은 세종 집권 초기에 일어났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상왕인 태종이 병권을 쥐고 있었으며, 이 대마도 정벌은 태종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 사실상 태종의 업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이야기는 세종 1년 대마도에서 시작됩니다. 세종 1년에 대마도엔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대마도 주민들은 이대로 있다간 다 굶어 죽을 것 같기에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이란 게 명나라를 약탈하자는 거였는데요. 왜냐면 원래부터 대마도 주민들은 약탈의 소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가까운 조선이 아니라 굳이 먼 명나라를 택한 이유는 조선은 대마도에 교역로도 열어주고 식량도 보내주는 등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마도를 떠나 요동으로 출발한 대마도 해적선단. 해적단은 조선에 미리 사람을 보내 요동을 향해 가는 거라고 알려주고, 무사히 조선 해안을 따라 요동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폭풍을 만난 해적단. 폭풍에 휩쓸려 해적단 일부가 낙오되고 말았는데, 하필 모든 물자를 잃은 이들이 도착한 곳이 조선 해안이었습니다. 배고픈 해적단은 눈이 뒤집혔는지 그대로 조선을 약탈했는데요. 그러자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당시 병권을 쥐고 있던 게 태종이었으니 보고는 태종에게 올라갔는데, 태종은 이 사실을 듣고 격노하는데요. 왜구가 쳐들어왔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왜구가 병선 50척을 이끌고 비인년을 쳐들어와서 우리 병선 7척을 불사르고 병사 37명을 학살했다 하옵니다. 네, 이놈들을 당장 어전회의를 소집하라. 부르셨습니까, 전하? 지난 23년간 왜구가 우리 땅을 침략한 횟수만 60회가 넘는다. 네, 그동안은 건국 조기라 애써 참아왔건만 이젠 나라가 안정됐으니 대마도를 정벌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들이 명나라를 치러 떠난 지금 비어있는 대마도를 치러 갈 생각인데 대신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대마도를 직접 치는 건 위험하니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왜구를 습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험하다니 언제까지 약하게만 굴 생각인가? 이 종무를 삼군 도체찰사로 임명하니 군사를 모아 대마도를 박살낸 후 그들의 처자를 볼모로 잡아오고 돌아오는 외선까지 습격해 격파하도록 하라. 그렇게 대마도 원정을 선포한 태종. 태종은 조선에 살고 있는 왜인이 내통할 수도 있다며 의심되는 자는 그 즉시 죽이고 모든 왜인의 거처를 옮겨서 혹시라도 연락하지 못하게 하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조선에 살던 왜인 160여 명이 죽었는데요. 대마도 정벌. 그렇게 얼마 후 병선 227척과 병사 17,000명이 거제에 모여 대마도를 향해 출발합니다. 4일 후 오전 10시경 선봉함대 10척이 대마도에 먼저 도착했는데 대마도 주민들은 멀리서 배만 보고는 이들이 돌아오는 왜구인 줄 알고 잔치까지 벌이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선군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니 대마도 주민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쳤는데요. 그렇게 손쉽게 대마도에 상륙한 조선군은 적선 130여 척을 불사르고 2천여 호의 민가를 태우고 일본군 120여 명을 죽이고 조선인과 중국인 포로 150여 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출발이죠. 그런데 이후 조선군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총대장 이종무가 한 중국인 포로에게 묻습니다. 왜인들은 모두 어디로 도망갔는가? 이 뒤에 험준한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느라 식량을 하루 이틀치밖에 못 가져갔으니 기다리시면 금방 내려올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린 산을 포위하고 놈들이 굶어 죽든 배고파 내려오든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군. 그런데 이때 장수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장군, 이런 식으로 약탈만 하며 기다리다가 나중에 조정에서 전투를 회피했다고 비난이라도 당하면 어찌합니까? 맞습니다. 보여주기식이라도 전투 성과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정도는 전투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으니 9명의 절제사 중 제비를 뽑아 한 사람만 육지에 상륙해 적을 공격하고 나머지는 배에서 기다리도록 하자꾸나. 좀 어이가 없죠? 조정에 보여주기를 위해 전투를 치러야 한다며 또 그걸 제비로 뽑다니. 어쨌든 이 결과 제비에 뽑힌 박실 부대는 육지에 상륙합니다. 그러자 이 박실 부대가 홀로 산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장 반격에 나서는 왜구. 그런데 제비 뽑기에 져서 전투에 나선 박실 부대에게 싸울 의지가 있을 리 없죠. 왜구의 습격을 받은 병사들은 싸워볼 생각도 않고 도망치기 바빴는데 왜구는 이미 이걸 계산해놨는지 복병까지 나타나서 박실 부대를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박실 부대는 혼비백산하며 다시 항구로 도망치는데 다른 조선 장수들은 이렇게 쥐어 터지는 박실 부대를 보면서 도울 생각도 안 하는데요. 장군, 우리라도 나서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서라, 괜히 끼어들었다가 우리도 패하면 그 책임은 네가 질 거냐? 이럴 땐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왜구의 반격에 180명이나 죽은 박실 부대는 서둘러 배로 복귀했고 다음날 완전히 사기가 꺾인 조선군은 바로 철수해버립니다. 미완의 승리. 한편 요동에 쳐들어갔던 대마도 해적단 본함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명나라에선 조선이 미리 대규모 왜구 함대가 쳐들어갈 거라고 귀띔해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왜구가 쳐들어오자 5천 이상의 왜구를 학살하며 대승을 거뒀죠. 그렇게 왜구가 중국에게 초박살났단 얘기를 들은 태종은
이 기회를 틈타 대마도에 교지를 보내 엄포를 놓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나라를 약탈하려 한다면 그땐 1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가 대마도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니라. 그러자 얼마 후 대마도에서 답신이 왔는데 비인연을 쳐들어갔던 배들의 선장들과 그 처자들을 모두 잡아다 놨습니다. 관원을 보내 그들의 처분을 명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마도가 항복하면서 대마도 정벌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조선은 대마도와 더 이상 교역하지 않으려 했지만 대마도 입장에선 조선과 교역하지 않으면 살림이 어려워지고 세종 입장에서도 계속 채찍만 들다가 또 대마도민들이 눈이 돌아서 조선을 공격해오면 일이 커지니 적당한 선에서 당군을 줍니다. 세종 8년 조선은 제포, 부산포, 연포를 개항해 대마도민들이 거기서 교역하는 걸 허락했으며 삼포와 서울에 외관을 설치해 대마도인이 머물 장소를 마련해주고 입국 증명서를 만들어 조선에 들어오는 외인은 모두 이를 소지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줍니다. 이때 대마도의 피해가 워낙 컸는지 이후 100년간 왜군은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는데요. 조선 입장에서는 뭔가 꺼림칙한 승리였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100년간 평화라는 보상을 얻었으니 만족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겠죠. 사군 개척. 앞서 보았던 대마도 정벌은 세종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상왕 태종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럼 세종이 직접 주도한 대외 정벌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사군 육진 개척인데요. 태종 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평안도, 함경도 북부 지역은 조선인이 잘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어디까지로 할지 애매했었는데 세종이 군사와 백성을 보내 이 지역을 확실히 조선 땅으로 굳히면서 압록강 두만강 경계를 조선 영토로 지정할 수 있었죠. 그럼 세종은 어떻게 이 사군 육진을 개척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평안도 지역의 개척부터 알아보자면 이 지역은 매우 척박한 땅으로 사람이 살기엔 너무 추운 데다 농작물을 기르기도 쉽지 않고 여진족이 자주 출몰해 약탈을 해가기 때문에 누구나 살기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강제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려 하는데요. 그러나 맹사성이 여기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평안도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백성들을 이주시키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그 지역은 여진족의 침입으로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경을 더 아래쪽으로 잡으심이 어떠신지요? 과인은 선왕들이 물려주신 땅을 단 한 발자국도 내줄 수 없소. 세금을 면제해 줄 테니 평안도로 위주를 원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부족한 인원은 남쪽 지방에 사는 백성들을 선발해 강제로 이주시키도록 하시오. 그렇게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세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 무작위로 뽑힌 사람들이 강제로 평안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안도 지역은 앞서 말했듯 살기에 너무 척박한 땅이라 백성들은 뇌물을 써서라도 이주 명단에서 빠지려 했고 심지어 직접 팔이나 다리를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런 자들도 봐주지 않고 전부 평안도로 이주시켜버렸죠. 꾀병을 부린 자는 반드시 이주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으니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오. 그렇게 첫 번째 이주가 시작되었으나 첫 해에 이주민 절반이 죽는 등 평안도 백성은 고통에 울부짖었는데요. 하지만 세종은 강제 이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평안도 지역의 방비를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이주민을 선발하도록 하라.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여진족 두목 이만주가 기병 400을 끌고 평안도 지역을 쳐들어와서 우리 병사 50여 명을 죽이고 백성 70여 명과 소 100여 마리를 약탈해갔다고 하옵니다. 뭐라? 이만주가? 내 이놈을! 대신들은 어찌하는 게 좋겠소? 이대로 뒀다간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또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맞는 말이오. 병사를 모아 직접 쳐부숴야 할 것 같은데 사령관으론 누가 좋겠소? 최윤덕이 제격이옵니다. 맞습니다. 최윤덕 만하니가 없습니다. 최윤덕을 평안도 도절제사 겸 삼군 도통사로 임명하니 서둘러 평안도로 가서 군사를 모아 이만주를 쳐부수도록 하시오. 그렇게 평안도로 떠난 최윤덕은
평안도와 황해도 군사 1만 5천을 모아 이만주를 기습 공격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대규모 공격에 놀란 여진족은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도망쳐버렸고, 최윤덕은 여진족 200여 명을 사살하고 200여 명을 포로로 잡았지만 이만주는 놓치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이만주는 이후 조선엔 머리를 숙이면서 다른 여진족에겐 이간질을 해서 조선을 약탈하게 하는 등 계속해서 조선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세종은 평안도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화포를 배치합니다. 평안도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화포를 배치해야겠소. 또한 화포 부대를 도입해 전투력을 높이도록 하시오. 당시 화포는 고려말 최무선이 개발한 후 그의 아들 최혜산이 개량해 성능을 업그레이드했으나 아직 불완전한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화포의 도입으로 평안도는 여진족을 상대하기 훨씬 수월해졌고, 이를 기회삼아 세종은 다시 한번 여진족 토벌을 명령합니다.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은 병력 7천을 줄 테니 여진족을 토벌하시오. 하지만 이미 정보가 샜는지 여진족은 대부분 도주해버렸고, 정벌군은 여진족 60여 명을 사살하는 작은 성과를 올렸는데요. 이후 세종은 빠르게 도망치는 여진족을 정벌하려고 대규모 군사를 일으키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는지 정벌보다는 지역 방어에 더 집중합니다. 그렇게 평안도 지역에 사군을 설치하고 곳곳에 성을 쌓고 화포를 배치해 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세종, 그리고 최윤덕은 이 사군을 개척한 공로로 나중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무장 출신으로는 아주 드물게 정승에까지 오르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후 세조 시절 사군에 살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이탈을 하는 바람에 세조는 더 이상 이 지역을 지킬 수 없다 판단해 폐사군이라 칭하게 됩니다. 육진 개척. 사군을 알아봤으니 이번엔 육진을 한번 알아볼까요? 육진이 설치된 곳은 함경도로, 이곳도 추운 날씨와 여진족의 잦은 침입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일단 평안도 지역 개척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함경도를 개척하기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함경도 근처에는 두 여진족 세력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세력 간의 다툼이 일어나자 세종은 이 기회를 틈타 김종서를 함경도 도절제사로 임명해 함경도 개척을 실시합니다. 김종서는 무관 출신인데 어째서 세종은 그를 함경도에 보낸 걸까요? 김종서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로는 책상에 화살이 날아와 꽂혀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독약이 든 음식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게 버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김종서는 키는 작지만 기백이 장대한 사내였습니다. 심지어 별명이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하니 말 다 했죠. 함경도에 도착한 김종서는 육진을 설치하고 그 지역에서 직접 관리를 뽑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평안도와 같이 함경도 개척도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땅은 개척해 놓았으나 이 지역에 살 사람이 없어서 세종은 이번에도 전라, 경상, 충청도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으며, 여진족이 자꾸 쳐들어와 약탈을 해가자 김종서는 이에 맞서 나가 싸우기도 하면서 힘겹게 함경도 개척을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김종서를 괴롭힌 건 함경도의 추위나 여진족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함경도 개척에 김종서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한 세종은 그를 10년이나 함경도에서 살게 합니다. 내가 있으나 김종서가 없으면 함경도 개척은 불가하고, 김종서가 있으나 내가 없어도 함경도 개척은 불가하다. 하지만 이 정도로 세종이 김종서를 신뢰했기 때문에 김종서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함경도에 사느라 어머니와 아내의 죽음도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잠깐 한양에 내려와 3년상이라도 치르려 했으나 세종은 이것마저도 허락해주지 않는데요. 부디 3년상을 마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안하네. 육진 개척을 맡기기엔 자네만한 자가 없으니 서둘러 함경도로 돌아가 주시게. 그러나 김종서의 고민은 단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경도를 개척하기 위해 꽤나 큰 병권을 쥐고 임금과 오랫도록 떨어져 지내다 보니
슬슬 김종서를 시기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화령절제사 박후문이란 자가 김종서를 질투해 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때마침 육진에 살던 백성 중 300여 가구 정도가 김종서를 무서워해 명나라로 도망간 일이 터지자 세종은 슬슬 김종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김종서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 세종에게 서신을 보내는데요. 박호문은 제가 직접 뽑은 사람으로 저는 그를 아낌없이 대했습니다. 그런데 박호문이 부임하자마자 병영 청사를 쓸데없이 화려하게 지었길래 제가 이 청사를 헐어버린 적이 있고, 얼마 전엔 여진족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몸이 아프다며 몇 달씩이나 일을 하지 않길래 제가 크게 혼냈습니다. 그러자 박호문이 저에게 앙심을 품고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모양이오니 전하께우선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세종은 곧장 박후문을 잡아 가두고 오랜 시간 북방에 홀로 떨어져 있는 김종서가 계속해서 이런 분쟁에 휘말릴까 염려됐는지 한양으로 다시 불려들여 형조판서에 앉힙니다. 또한 이때쯤엔 육진 개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김종서의 역할이 끝났다는 판단도 한몫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최윤덕과 김종서라는 두 명신을 활용해 사군 육진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세종. 이때 세종이 국경선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확실히 그어놨기에 지금의 한반도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까지 세종의 대외정치, 대외정벌을 알아봤으니 다음 시간부터는 세종이 나라 안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세종을 도왔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집현전. 세종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집현전이죠. 집현전을 한자로 쓰면 모을 집, 어질현, 전각전으로 현명한 사람들이 모인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종 시절 집현전에는 당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요. 이 집현전은 사실 고려 때부터 있었지만 딱히 특별한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세종 2년, 세종은 집현전을 다시 설치하고는 이 기관을 10분 활용하는데요. 집현전은 지금으로 치면 나라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학술연구기관 같은 존재로서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외교문서 작성, 왕을 교육하는 경연주관, 세자를 가르치는 서연주관, 과거시험주관, 역사기록, 역사서를 비롯한 유교경서, 농서, 법률서적 등 여러 서적 편찬, 다양한 학문과 학술 공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왕의 자문 역할 등이 있습니다. 집현전의 관직은 위에서부터 영전사, 대제학, 제학, 부제학, 직제학 등이 있었는데 제학 위로는 사실상 명예직으로 다른 관직을 겸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부제학부터가 집현전의 실무를 담당했는데요. 세종은 제학 위로는 태종이 쓰던 공신들을 주로 앉히고 부제학부터는 자기가 직접 키운 인재를 앉혔습니다. 집현전 출신 학자로는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했던 부제학 최만리, 그리고 훗날 수양대군을 도와 계유정난을 일으킨 신숙주, 단종의 보기를 시도한 사육신중,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현전 학사직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한번 집현전 학사로 임명되면 부제학이 될 때까지 다른 관직으로는 못 옮기고 계속 집현전 학사로만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현전 학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세종이 정치를 하며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조사해오라 지시하면 유교경전이나 역사서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수많은 책들을 참고해 이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일이었는데요. 왜냐면 세종은 집현전을 통해 뛰어난 인재를 기르고 그들과 함께 유교 국가의 틀을 잡고 싶었기 때문에 세종이 궁금한 게 있을 때나 생각이 막힐 때마다 같이 고민해줄, 말하자면 세종 GPT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챗GPT 아시죠? 뭐든지 물어보면 알아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를 수집해서 이를 비교 분석하여 정리된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요. 집현전의 역할이 딱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에게 그들만의 특권을 줬는데
연구에 필요한 서적은 언제든지 인쇄해 볼 수 있게 해주고 아침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사가독서라는 유급 휴가도 줬습니다. 근데 이 사가독서라는 게 세종이 자기 마음대로 유급 휴가라고 정해서 휴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정된 건물에 가둬놓고 하루 종일 책만 읽게 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니 이 엄청난 업무량에 지칠 대로 지친 세종 GPT들은 직종 좀 바꿔달라고 자꾸 불평을 해댔으나 그럴 때마다 세종은 이들을 잘 타일러서 끝까지 안 바꿔줬습니다. 경연과 서연. 그럼 이번엔 집현전이 하는 일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집현전의 주요 업무는 일단 경연이 있습니다. 경연은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란 뜻으로 왕이 신하들과 함께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토론하며 여기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경연이 이루어질 땐 이게 살짝 형태가 바뀌어서 신하들이 왕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치고 이를 토대로 왕의 잘못이나 정책을 비판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왕과 신하들 간의 잦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태종처럼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왕은 경연을 잘 참석하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종이죠. 세종의 경연 사랑은 참 유별났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가 돌아가셨을 때나 아버지 태종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정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빠짐없이 경연에 참석했고 심지어 태종이 죽었을 땐 3년상 동안 경연을 안 할 순 없다며 얼마 안 있어 바로 재개했는데요. 어쩔 땐 하루에 3번이나 참석하기도 했으며 중국 역사책 중에 자치통감이라는 엄청 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총 294권이나 돼서 신하들이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세종이 우겨서 억지로 공부하기도 했죠. 공부를 워낙 좋아하던 세종에게 이 경연은 마치 우리에게 게임하는 시간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앞서 말했듯 원래 이 시간은 주로 신하가 가르치고 임금이 혼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세종 땐 이게 반대로 돼서 세종의 어마어마한 공부량을 따라가기 위해 신하들이 잠도 쪼개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해야 했고 세종이 신나서 질문에 대면 신하들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횡설수설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연을 좋아하던 세종도 세종 21년 3월부터는 결국 더 이상 경연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바로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경연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연의 주최자인 경연관은 집현전 학사 두세 사람이 맡았으며 집현전 학사는 이 경연 말고도 세자를 가르치는 서연, 세손을 가르치는 강서원에서의 강의도 맡아 했습니다. 조정의 도서관. 또한 집현전은 조정의 도서관 역할도 했습니다. 워낙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도서관 역할을 하기에 딱이었겠죠. 책 마니아 세종은 원하는 책이 있을 때마다 저자에 나가 책을 사오라 시키고 집현전에 없는 책을 기증한 사람에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내리고 조선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좀 가서 사오라고 시키고 그래도 못 구한 책은 명나라 황제에게 직접 부탁해 하사받는 등 어떻게 해서든지 책이란 책은 죄다 긁어모으려 했는데요. 그렇게 모은 책은 집현전 도서관에 고의 보관돼 왕이나 왕조 또는 관료 외에는 누구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원칙적으론 도서관 밖으로 책을 가지고 나가는 게 허락되지 않았으나 특별한 경우엔 허락해줬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유명한 일화 중에 소문난 책벌레였던 집현전 학사 신숙주가 밤새도록 집현전에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를 본 세종이 그에게 곤룡포를 덮어주고 갔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곤룡포는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세종이 진짜로 신숙주에게 이 곤룡포를 덮어주었다간 신숙주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론 아마 외투 정도를 덮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숙주 말고도 집현전 학사들은 다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서 집현전의 주 업무가 아닌 일에도 많이 차출되어 갔습니다. 특히 집현전 학사들은 글짓기에 뛰어났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대신 적는 일이나 정치,
행정에 관한 일을 기록하는 일이나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일에 자주 불려갔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과거 시험을 주관하거나 책을 편찬할 때도 동원되었으며 외국의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재다능했죠. 집현전 폐지. 그런데 이렇게 인재의 보고 역할을 했던 집현전이 세종 말년엔 슬슬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세종의 병세가 악화되자 점점 왕권이 위축되면서 신하들의 목소리가 커져갔는데 하필 이 시기에 조정의 중신들은 대부분 집현전 학사 출신이었고 특히 대관 중에 이 집현전 출신 인물이 많아서 왕권을 더욱 약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문종 단종 시기엔 워낙 왕권이 약해진 터라 집현전 학사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더욱 많아졌으며 세조의 직위에 반대한 사육신 중 4명이 집현전 학사인 등 왕권에 점점 위협이 되자 세조는 결국 집현전을 없애버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현전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공부 시간 같았나요? 그래도 집현전은 세종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기관인 만큼 자세히 하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럼 다음 시간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황의정승. 우리가 정승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황의정승인데요. 그 이유는 황의가 세종 시절에 우의정 1년, 좌의정 5년, 영의정 18년까지 해서 총 24년 동안이나 정승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황의는 이리도 오랜 시간 정승 생활을 한 걸까요? 황의는 1363년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먼저 그의 부모님부터 알아보자면 황의가 워낙 대단해서 부모가 가려졌는지 부모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찾아볼 수 없으며 황의의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 1376년 14살이 된 황의는 일단 음서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가 이후 1389년에 27살의 나이로 문과에 합격해 다음 해인 1390년부터 정구품 성균관 학록으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사에 따르면 고려 말 이성계 세력의 반대편에 서 있던 황의는 고려가 멸망한 뒤 낙향하여 두문동이란 곳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때 두문동에는 고려 멸망에 상심하여 관직을 때려친 현자 72명이 함께 들어가 살면서 태조가 다시 관직에 나오란 명령에도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텼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때 이 72명의 현자와 함께 황의도 두문동에 들어갔는데 다른 현자들이 황의에게 자네의 능력은 이렇게 썩히기엔 너무 아깝네. 자네만은 다시 조정에 돌아가 백성을 위해 힘써주시게. 맞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일세. 황의 자네만은 다시 돌아가야 해. 라며 설득해서 황의 홀로 다시 조정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태조는 끝까지 자기 말을 안 듣는 두문동 현자들에게 화가 나 아예 마을 전체를 불살라 죽여버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야사의 이야기니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실록에 따르면 황의는 태조 때 이미 육품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개국공신 목록에는 이름이 없는 걸로 보아 아마 중립을 지키던 쪽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조선이 건국된 후 태조는 중립 세력을 포용하려 했기 때문에 황의도 계속 관직 생활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의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라고 판단되면 왕에게도 서슴치 않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태조, 정종 땐 여러 번 파직되기도 하면서 순탄치 않은 관직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파직과 복직을 번갈아 하던 황의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건 바로 태종 5년에 지신사로 임명되면서부터인데요. 지신사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시행을 감독하고 보고하기도 하는 직책으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태종은 얼마나 황의를 신임했는지 이 일은 오직 나와 경만이 알고 있으니 만약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곧 경이한 짓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지신사로서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입증한 황의는 이후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판서직을 모두 거치는
파격적인 인사 행보를 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각부 장관직을 모두 한 번씩 맡아왔던 건데 이렇게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걸 꿰고 있으니 훗날 정승으로서 나라를 이끌 능력을 확실히 얻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태종에게 신임받던 황희가 그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양녕대군의 세자 폐위를 반대했던 일이었습니다. 양녕의 탈선이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과인은 오늘부로 양녕을 세자에서 폐위한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런 일로 세자를 폐하시다뇨. 본디 왕위는 장자 세습이 가장 합당한데 나라가 건국된 이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사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간 나라의 기틀이 흔들릴 수 있사오니 부디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양녕의 탈선이 한두 번이 아니거늘 어찌 이런 녀석에게 왕위를 이으라 하는 것이냐. 황희 내놈은 이전에 민씨 가문을 숙청할 때 앞장섰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러 양녕 편을 드는 것 아니냐. 아니옵니다 전하. 신은 단지 세자 저하가 가여워서 그리 말했을 뿐이옵니다. 양녕을 폐하고 황희와 같이 반대하는 자들은 저 멀리 시골로 유배토록 하라. 이때쯤 태종은 이미 양녕에게서 마음이 떴고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충녕을 세자로 임명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의견에 반기를 든 황희에게 큰 실망을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세종에게 왕위를 넘긴 태종은 그에게 다시 황희를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주상, 나란 일을 돌보는 데엔 황희만한 인재가 없소. 내 직접 황희를 내쫓긴 했지만 다시 불러들인다면 주상께 큰 도움이 될 것이오. 그렇게 다시 조정에 돌아온 황희는 이후 뛰어난 행정 능력을 발휘해 기근을 해결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세종 8년, 마침내 우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황희는 좌의정에 오르고 맹사성은 우의정에 오르면서 마침내 세종시대의 명제상 투톱이 완성되는데요. 이때 영의정 자리는 비어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둘이 최고위 관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은 정치, 과학,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꾀했고 그래서 당시 시대에 비해 앞서나간 정책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반면 황희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에 세종이 너무 앞서나갈 때마다 소신 있는 반대 의견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반면 황희가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국정 분위기가 무거워지면 맹사성은 부드러운 유화책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화시키고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환상의 콤비가 탄생한 거죠. 황희는 결단력 있고 강단 있게 일을 추진하는 성격인 반면 맹사성은 온화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격이었는데요. 그래서 맹사성이 종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이 지지부진해질 때면 또 황희가 이를 보완해서 결단을 내려주는 역할을 했죠. 그렇게 둘은 약 9년간 황희가 좌의정일 땐 맹사성이 우의정으로 황희가 영의정일 땐 맹사성이 좌의정으로 임명되어 세종의 오른팔 왼팔로서 크게 활약을 하게 되죠. 황희의 부정부패. 황희와 맹사성의 성격은 사생활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보통 황희 정승이 뇌물도 받지 않고 검소하고 깨끗한 관리였다고 들어왔지만 사실 황희는 청백리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달이란 자가 길을 가던 중 한 하급 관리를 만났는데 그가 자기에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자 수하들을 시켜 그를 잡아오게 합니다. 저 하급 관리 놈이 어디 감히 나같이 높으신 분을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가? 당장 저놈을 잡아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거라. 그렇게 하급 관리를 패던 중 지나가던 다른 하급 관리가 이를 보고 항의를 하자 아니 무슨 일이시기에 관리를 이렇게 두들겨 팬단 말이오. 저놈도 잡아다 패버려라. 그렇게 미친 듯이 구타를 하는 서달의 부하들. 그런데 앞불사 메타작을 당한 하급 관리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관아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며 범인에게 벌을 주려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하필 범인인 서달이 형조판서 서선의 아들이자 좌의정 황희의 사위였던 겁니다. 당시 영의정 자리가 비어있었기에 좌의정은 사실상 지금의 국무총리와 비슷한 자리였고
형조판서는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같은 자리였기에 이들에게 밉보였다간 그날로 인생 하직하는 거겠죠. 따라서 수령은 괜히 상부에 보고했다 자기 앞길이 꼬일까 두려워 이 사건을 가지고 곧장 황희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황희와 서선은 이 사건을 덮기 위해 가진 공작을 다 하는데요. 먼저 황희는 맹사성을 찾아가 부탁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일이 터진 마을이 자네의 출신지 아니던가. 자네가 나서서 마을 사람들을 좀 설득해주게. 그러자 사건을 맡은 관청 수령을 찾아가 일을 잘 처리해달라 부탁하는 맹사성. 또한 황희는 피해자의 가족에겐 뇌물을 먹이고 피해자의 부인에겐 사람을 보내 협박해서는 이를 덮기로 합의합니다. 또한 형조판서 서선도 본격적으로 사건을 조작해 서달이 죄가 없단 결론을 내려서 그를 금방 풀어줬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해서 이들이 속이려 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종대왕이죠. 이렇게 가진 노력을 다해 사건을 조작했으나 세종은 올라온 사건 보고서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이상한 점을 눈치채는데요.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구나. 의금부가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보거라. 그리고 얼마 후 일의 진상이 밝혀집니다. 일국의 대신이란 자들이 이 뭔 짓들이냐. 당장 서달과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고 황희와 맹사성을 파면토록 하라. 그런데 일주일 뒤 세종은 갑자기 둘을 사면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황희와 맹사성을 다시 불러들이도록 하라. 세종은 아버지 태종에게서 배웠는지 능력 있는 신하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건 어느 정도 눈감아주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들이 부패를 저질러서 발생하는 손해보다 이들을 중용함으로써 나라와 백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황희는 다른 부정부패도 많이 했었는데요. 황희는 백성을 동원해 개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뒤 개간한 땅 대부분을 혼자 차지하고 어떤 마을 수령에게 땅을 받는 대가로 그의 아들에게 벼슬을 주고 아들의 땅이 관청에 몰수당하자 세종에게 직접 글을 올려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청렴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또한 황희의 아들들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웠는지 어느 날 황희의 서자 황중생이 세자궁에서 기물을 훔치다 걸렸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다 황희의 적자 황보신은 더 많은 궁궐 폐물을 훔쳐다 자기 첩에게 줬던 걸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일로 황보신은 과전을 반납하라는 벌을 받게 됐는데 이 얘기를 들은 황희의 장남 황치신은 이대로 동생의 땅을 나라에 뺏기긴 아깝다면서 동생의 땅 중 좋은 땅과 자기 땅 중에 나쁜 땅을 바꿔치기해서 나쁜 땅만 골라서 나라에 바쳐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들통나는 바람에 황희의 가족은 다 같이 개망신을 당하게 되죠. 이런 일화를 다 보고 나니 황희는 청렴 결백, 너그러움, 대인배 같은 인격과 거리가 멀어 보이죠. 황희의 이런 선한 이미지는 대부분 야사에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 이런 이미지들은 맹사성에게 더 어울렸습니다. 맹사성은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자기보다 관직이 낮은 사람이 집을 찾아와도 꼭 공복을 갖춰입고 대문 밖까지 마중 나갔으며 항상 손님을 윗자리에 앉히고 돌아갈 때도 문 밖까지 배웅하는 등 공손함의 대명사였는데요. 또한 황희에 비해 훨씬 청렴하고 결백했다고 하니 야사에서는 이 맹사성의 성격을 가져다 황희에게 입힌 것 같죠. 종신노예 황희. 마지막으로 황희하면 유명한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세종이 황희를 죽기 직전까지 노예처럼 부려먹었단 겁니다. 실제로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4개월 만에 세종이 죽었으니 진짜 끝까지 일을 시킨 게 맞긴 한데 황희는 일을 그만하고 싶었는데 세종이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런 밈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바로 실록에 나오는 황희의 사직 신청 기록 때문인데요. 황희는 장장 20년 동안 10번이 넘게 사직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끝까지 그를 붙들어 놨죠. 과연 왜 그런 걸까요?
당시 세종은 황희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샀으며 황희 또한 자신의 능력을 계속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황희는 부정부패에도 많이 연루되어 있었고 한 사람이 오래 고위관직에 머물러 있으면 더욱 부패하기 마련이기에 대관들의 탄핵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종은 이렇게 황희와 짜고 쇼를 벌여서 대관들에게 황희는 물러나고 싶어하나 내가 원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다 는 인상을 줌으로써 황희를 보호해주는 거였죠. 황희가 정말로 관직에서 물러나고 싶어 했으면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더 혹사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기색을 보여야 했는데 사직을 청했다 거절당했다는 기록을 제외하곤 황희가 이 일로 힘들어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걸로 보아 둘이 짜고 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세종시대의 명제상 투톱 황희와 맹사성에 대해 알아봤으니 다음 시간엔 이들을 잇는 세종의 명신들 조말생과 허조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말생. 보통 세종시대의 명제상 하면 보통 황희와 맹사성을 떠올리기에 이 둘에 밀려서 아는 사람은 적으나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명신 중에는 이들 말고도 조말생과 허조가 있습니다. 둘 중 조말생의 스토리가 더 재미있으니 오늘은 조말생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조말생은 태종이 즉위한 첫 해인 태종 1년 문과에 장원 급제해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장원으로 급제한 데다 능력도 출중했는지 태종의 특별한 총애를 힘입어 승진 가도를 달리는데요. 처음에는 왕실 창고에 저장하는 곡식을 관리하는 관직으로 시작해 언론기관인 사헌부, 사간원의 관직을 거쳐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이조의 관직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태종 7년에는 한 번씩 정삼품 이하 문관들을 상대로 보는 과거시험인 문과중시에서 2등을 하기도 했으며 그 뒤로도 곡식을 관리하는 관직, 언론기관인 사헌부의 관직을 다시 거쳐서 마침내 왕의 비서실장인 지신사가 되어 명실상부 태종이 가장 총애하던 신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말생을 아끼던 태종은 태종 18년 그를 이조 참판으로 승진시키고 곧 형조판서를 거쳐 병조판서에 임명함으로써 그에게 병권을 쥐어주게 되죠. 이후 세종이 왕위에 오르고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뒤에도 조말생은 계속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태종의 대마도 정벌도 지원하고 조선의 외교와 국방에 관련된 여러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자면 조말생은 장원 급제 출신인데다 문과 중시에서도 2등을 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나고 사헌부, 사간원, 지신사, 이조 참판, 그리고 형조판서의 병조판서까지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칠 정도로 능력까지 출중했으며 거기다 태종의 특별한 총애까지 받았으니 누가 봐도 이대로 승진을 거듭해 정승에 오르고 마침내 영의정이 되어도 이상할 거 하나 없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조말생의 커리어에 엄청난 흠집이 나면서 이후 조말생은 더 이상 승진도 못하고 육조 등 주요 관직에 임명되지도 못했는데요. 자, 그럼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도 역대급 비리 사건으로 불리는 김도련 사건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김도련 사건. 세종 8년 3월 사헌부에서 세종을 찾아와 조말생 등 권세가들을 탄핵합니다. 과거에 김도련이란 자가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병조판서 조말생에게 노비 24명을, 우의정 조연에게 노비 15명을, 그리고 곡산 부원군 연사종에게 노비 10명을 뇌물로 바치고 그 외 권세가들에게도 수십 명의 노비를 뇌물로 바치어 결국 승소했다고 하옵니다. 특히 조말생은 당시에 형방 대원으로 있으면서 뇌물을 받고는 사건을 조작하여 김도련이 승소하게 도왔으니 더욱 죄가 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이들을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세종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감찰사를 파견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감찰사가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보고하는데 당시 이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평민에서 노비로 전락한 자가 426명이나 되며 김도련은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노비 132명을 뇌물로 바쳤고
여기에 관련된 자들이 우의정, 좌의정, 병조판서 등 총 17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고려 말 철원에 살던 호족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김생은 철원에서 도망쳐 함길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아직 함길도엔 개척 중인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김생은 그곳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삼아 큰 부를 축적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김원룡이란 한 장사꾼이 장사를 하며 여러 지역을 떠돌다가 김생의 아들 집에서 며칠 묵게 되었는데 이때 김원룡은 김생이 과거 모종의 이유로 철원에서 도망쳐 나와 함길도에 자리를 잡고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김생의 얼굴을 자세히 보던 김원룡은 김생의 얼굴이 옛날에 자기 집에서 도망친 노비 허송과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김생과 그의 가족을 전부 자기 노비로 만들고 그의 재산까지도 전부 탈취하기 위한 악랄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미천한 장사꾼인 김원룡이 혼자 이 일을 할 순 없으니 그는 당시 최고의 권세가 중 하나였던 임견미를 찾아가는데요. 임견미는 고려 말에 활동했던 권세가 중 한 명으로 결국 이성계와 최영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무튼 임견미의 도움으로 김원룡은 김생과 그의 가족을 자기 노비로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임견미가 실각하면서 김생과 그의 가족은 다시 양인으로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태종 14년, 태종은 노비의 주인이 애매한 경우 이를 바로잡고 노비의 신분이 잘못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비 변정도감을 설치하는데요. 그러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김원룡의 아들 김도련은 이때다 싶어 다시 한번 노비 변정소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김원룡은 이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말생 등 수많은 관료들에게 노비를 뇌물로 바친 거죠. 그런데 실록에 따르면 김도련은 지방에 미천한 인물이며 라고 나와 있는 걸로 보아 김도련은 별다른 능력도 재산도 없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17명이나 되는 관료들에게 132명이나 되는 노비를 바친 걸까요? 미천한 김도련과 달리 김생의 가문은 그 뒤로도 번성하여 이때 그 가문의 인원이 총 42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도련은 자기가 이 소송에서 이기면 426명을 전부 노비로 받을 테니 이 중 132명을 뇌물로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리고 결국 조말생을 포함한 부패 관료들의 뒷공작으로 김도련은 소송에서 승리하고 이들에게 100명이 넘는 노비를 제공하고도 300명 가까이 되는 노비를 얻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재산은 따로 치고도 말이죠. 그런데 당시 조말생은 형방대언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형방대언이란 왕명을 형조에 전달하고 형조의 보고를 왕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또 형조는 재판과 노비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니 조말생은 사건을 조작하기에 가장 제격인 자이면서 절대 이러한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조말생이 노비를 36명이나 받고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건을 조작했으니 그 죄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참, 아까는 조말생이 받은 노비가 24명이라고 했는데 세종이 다시 조사해보니 36명이었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 중 조말생이 노비를 가장 많이 받았죠. 따라서 김도련 사건이 터지자 대관들은 김도련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관료들 중에서도 유독 조말생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탄핵합니다. 그렇게 대관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된 조말생. 그러자 과거 조말생이 저지른 다른 범죄들도 죄다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조말생은 여태 수많은 사람에게 은이나 비단 등 뇌물을 받은 대가로 그들의 관직을 올려주고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고 군대도 안 가게 해주고 등등 수많은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단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자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이 세종을 찾아와 다시 한번 조말생을 탄핵하는데요.
조말생이 여태 뇌물로 받은 노비나 작물 중 그 기록이 상세하지 않은 것들은 제외하고 분명한 것만 하더라도 무려 780관에 다다릅니다. 법에 따르면 뇌물 80관 이상을 받은 자는 교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말생은 이에 10배 가까이 되는 작물을 받았으므로 죽여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조말생은 태조대왕의 지나친 총애를 힘입어 이토록 권세를 부리고 뇌물로 재산을 축적했으니 청컨대 말생을 법으로 다스려 이 같은 일이 재발하는 걸 방지하소서. 하지만 세종은 조말생은 태종께서도 총애하셨으며 나 또한 지극히 총애하는 신하이다. 법률에 따르면 목을 베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신이 뇌물을 받았다 해서 죽이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으니 조말생을 유배토록 하라 라며 유배형으로 그칩니다. 돌아온 말생. 게다가 세종은 고작 2년 만에 조말생의 유배를 풀어주는데요. 그러자 대관들은 조말생을 한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며 상소를 올려댔지만 세종은 이를 묵살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나자 세종은 조말생에게 직첩을 돌려주는데요. 직첩이란 관직 임명장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예 단체로 궁궐 앞에 엎드려서는 조말생이 돌아온다면 자기들은 전원 사직하겠다며 시위를 하는 대관들. 그러나 세종은 이번에도 들은 척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나자 이번엔 아예 조말생을 관직에 복귀시키는 세종. 그렇게 관직에 돌아온 조말생은 얼마 후 함길도 관찰사로 임명돼 최윤덕과 함께 육진을 정착시키는 일을 맡습니다. 이후 조말생은 중추원에서 군사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맡았으며 전라, 경상, 충청도에 성을 쌓는 일에도 투입되었는데요. 따라서 혹자들은 이렇게 조말생이 맡은 일들을 보며 세종이 조말생을 내치지 않은 이유는 그가 군사 관련 업무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리 혐의로 인해 조말생을 내치는 것보다는 그를 부려먹음으로써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시키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또한 조말생은 뇌물을 먹고 비리를 저지르는 한이 있어도 국왕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대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왕 입장에선 부려먹기 딱 좋은 인재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세종이 조말생을 크게 신임하진 않았던 것 같은 게 조말생은 이 사건 이후론 육조의 주요 관직에 앉을 수 없었으며 정승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커리어나 능력을 보면 좋게 정승이 되고도 남을 인재였으나 결국 김도련 사건이 발목을 잡았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조말생이 관직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를 향한 대간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말생의 아들 조근이 문과 1차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자 등록을 하러 갔는데 예문관 관원들이 조말생의 범죄 때문에 좀 더 의논해야 한다며 이틀이나 합격을 늦췄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때 예문관의 수장인 대제학 자리에 바로 조말생이 앉아 있었음에도 직속 부하들이 이런 일을 벌였단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엔 조말생의 다른 아들인 조찬이 사헌부 감찰로 임명됐는데 당시엔 고신 서경이라 해서 관리의 인사 이동이 있을 경우에 대간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들이 조찬의 임명장에 서명하길 거절하며 무려 3년 동안이나 임명을 질질 끌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대관들이 아무리 조말생을 괴롭혀도 세종은 끝까지 조말생을 감쌌습니다. 세종은 앞서 황희 때처럼 사직쇼까지 벌여가며 조말생을 계속 기용했는데요. 조말생은 64세 때부터 77세 때까지 거의 매년 사직 상소를 올려댔지만 세종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해에 78세가 된 조말생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아예 죽어버리고 마는데요.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킨 걸 보면 조말생의 능력이 어지간히 대단하긴 했나 보죠. 허조. 오늘 알아볼 인물은 세종시대의 또 다른 명신 허조입니다. 조말생과 허조는 극단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조말생은 뇌물수수 끝판왕에 해당하는 부패 관료였지만 허조는 뇌물십이 한 번 없었던 청백리였단 겁니다.
진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청렴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청백리라고 해서 다 좋기만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허조는 지나치게 깐깐하고 완고하며 매우 보수적이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종의 개혁에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죠. 허조는 공민왕 18년, 연도로 치면 1369년에 태어났습니다. 맹사성과 황희가 각각 60년, 63년에 태어나서 조금 윗세대고요. 허조와 조말생이 69년, 70년에 태어나서 아랫세대이죠. 이들은 모두 공민왕 때 태어나 공양왕, 태조, 태종 때 관직 생활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자랐는데요. 수많은 관료들이 죽어나가는 시절이었지만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종시대에 접어들자 이들은 그동안 쌓은 내공을 마음껏 발휘하며 조선의 전성기를 만들어갔죠. 허조는 공양왕 2년, 1390년에 21살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2년 만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딱히 허조의 행적에 대한 일화가 없는 걸로 보아 그는 중립 세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또한 1, 2차 왕자의 난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허조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건 태종 시절에 접어들면서부터입니다. 허조는 이때부터 특유의 깐깐한 성격을 발휘하며 태종의 정치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처음엔 그를 별로 안 좋아했죠. 그러자 이를 눈치챈 황희가 태종에게 말합니다. 전하께 직언할 강직한 신하도 곁에 두셔야 하옵니다. 허조의 직언은 단지 왕을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아챈 태종도 그를 중히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그에게 허조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허조는 내 주춧돌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중히 쓰도록 하라. 그러자 허조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허조의 모두까기. 허조는 세종에게도 직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황희보다도 깐깐하게 태클을 걸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나라에서 북원 정벌을 위한 비용을 분담하라며 조선에 말 1만 필을 조공으로 바치라고 요구했는데요. 당시 명나라 황제였던 영락제는 조카 권문제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 그를 제압하고 황희를 뺏은 자로 포악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세종은 순순히 그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허조가 여기에 태클을 걸고 나섭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말 1만 필이면 기병 1만을 양성할 수 있사온데 기병 1만을 그렇게 순순히 명나라에 내준다면 우리나라의 국방은 어찌하려 하십니까? 하지만 세종은 허조의 직언을 무시하고 말 1만 필을 명나라에 보냅니다. 그런데 명황제는 말의 상태가 안 좋다며 3,000필이나 돌려보냈고 세종은 다시 한번 온 나라에서 말을 모아 3,000필을 더 보냈죠. 그리고 얼마 후 영락제가 죽자 명나라에선 그의 장례식을 진행하며 영락제가 아끼던 궁녀들을 같이 순장했습니다. 순장이란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허조는 이를 거세게 비판합니다. 허수아비로라도 순장을 하면 후손이 끊어진다는 옛말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것인데 궁녀를 15명이나 순장했다고 하니 이는 비록 중국의 일이라도 본받을 만한 것이 전혀 못되옵니다. 아무리 대국, 명과 관련된 일일지라도 무조건 굽히는 게 아니라 거절할 건 거절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또한 허조는 세종에게도 거침없이 직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세종은 며느리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세자 문종이 첫 번째 부인과 사이가 안 좋아서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세종은 둘의 사이가 안 좋은 이유로 세자빈의 외모가 한몫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새 세자빈을 뽑을 때 외모가 출중한 자로 뽑으라고 명했는데요. 그러자 허조는 이를 거세게 반대하고 나섭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그리하면 외모만 따지고 덕은 보지 않게 되옵니다.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죠. 그 잠깐 사이에 덕을 어찌 알겠소? 덕으로 뽑을 수 없다면 용무라도 보는 게 낫지 않겠소? 그렇게 세종의 뜻대로 외모가 출중한 자를 뽑아 두 번째 세자빈으로 들였지만 그녀도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 폐위되고 맙니다. 이렇듯 허조는 그 상대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직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쩔 땐 이 직언이 세종의 개혁과 정면 충돌할 때가 있었단 건데요. 특히 세종이 애민 정책을 펼치려 할 때 그의 보수적인 시각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됐죠. 우리가 잘 아는 세종의 실책 중 하나로 부민고소금지법이란 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백성이 지방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수령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백성이 이를 고발하지 못하게 하면 백성들은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세종이 만든 법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법은 허조의 주도하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향리와 백성이 수령을 고발할 경우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일이 아니고서는 수령을 처벌하지 마시옵소서. 또한 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발하는 하극상이므로 고발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지만 세종과 다른 관료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허조는 당시 상황으로 있던 태종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오는데요. 태종이 허락을 했다고 하니 세종도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켜줬던 거죠. 또한 허조는 장영실의 등용도 반대했습니다. 기생의 자식을 상위원에 임명할 순 없사옵니다. 하지만 조말생, 황희 등 허조를 제외한 다른 대신들이 전부 찬성한 데다 세종의 의지도 확고했기 때문에 장영실은 천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등용되게 되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법을 몰라서 무엇이 죄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알 수 있게 쉬운 글자로 법을 번역하여 민간에 배포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허조는 이를 반대하고 나섭니다. 신은 폐단이 일어날까 두렵사옵니다. 간악한 백성들이 법을 알게 되면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피하는 법을 익혀 더욱 교활하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되옵나이다. 이렇듯 허조는 상대가 왕이나 황제일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비판할 줄 아는 소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보수적인 성격이 때론 세종의 애민 정책을 막아서기도 했죠. 여윈 매제상. 또한 허조는 위아래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급 간원들에게 자넨 인사도 안 하나? 자넨 복장이 그게 뭔가? 라며 딴지를 걸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허조는 하급 관원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깡마른 체형에 허리가 굽어 있었기에 허조가 남을 쪼아대는 모습이 마치 매를 닮았다고 하여 당시 사람들은 그를 여윈 매제상, 한자어론 수응제상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세종은 허조의 이런 깐깐한 성격과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정도로 청렴한 성품을 높이 샀습니다. 세종의 특기 중 하나는 바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줄 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종은 허조에게 2조 판서, 그리고 예조 판서의 직을 맡기는데요. 2조는 인사와 내무를 담당하고 예조는 외교, 교육, 문화,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일을 담당했으니 깐깐한 허조에게 딱 어울리는 직책이었죠. 이렇게 두 판서직을 거친 허조는 결국 좌의정에까지 올라 권력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말년에 접어들자 허조는 병세가 악화되어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1439년 12월 향년 70세에 이르러 숨을 거두고 마는데요. 허조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태평한 시대에 태어나 나이 70이 되도록 살았다. 게다가 귀찮은 간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어진 임금을 만나 그 지위가 무려 재상에 이르렀으니
이쯤이면 행복한 인생 아니었겠느냐.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장영실. 우리가 흔히 세종을 과학군주라고 부르기도 할 만큼 세종은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종을 도와 조선의 과학혁명을 가져다 준 인물들이 바로 정인지, 이천, 장영실 등인데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 세종시대의 과학자 하면 장영실을 떠올리지만 사실 장영실은 노비 출신에서 관직에 올랐다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와 노비를 관직에 등용하는 세종의 애민정신이 합쳐져서 많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역사 속에서 장영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장영실이 언제 태어났고 또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장영실의 행적을 근거로 1380년대 후반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세종보다 10살 정도 나이가 많은 거죠. 또한 실록에 따르면 장영실의 아버지는 조선으로 넘어온 원나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동래연의 관기였단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영실의 아비는 원래 원나라 소주, 항주 지방에 살던 사람이었고 어미는 기생이었다. 당시 조선은 일천 즉천, 다시 말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그 자식도 천민이라는 제도가 있었기에 장영실은 천민 신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장영실은 동래연 관노비 생활을 할 때부터 기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태종 12년에 태종이 전국의 인재를 발탁할 때 천거되어 궁궐에서 궁중 기술자로 일하게 됐는데요. 시간이 흘러 세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세종은 조선의 천문학을 발전시키고 조선만의 천문기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전문가를 물색했는데 이때 세종의 눈에 든 게 바로 장영실이었는데요. 궁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인 장영실이 자기가 구상한 천문기기를 만드는데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세종 5년, 세종은 장영실에게 관직을 주기 위해 대신들과 의논을 합니다. 장영실은 본디 천민이나 그의 기술이 매우 뛰어나기에 내 장영실을 면천하여 상위원 별좌에 임명하려 하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그러자 반대를 하고 나서는 이조판서 허조. 기생의 자식을 상위원에 임명할 순 없사옵니다. 하지만 병조판서 조말생과 영의정 유정현은 이를 찬성합니다. 장영실의 능력은 상위원에 매우 적합합니다. 과거의 예를 살펴보면 장영실을 상위원에 임명할 수 있사옵니다. 그럼 장영실을 상위원 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그렇게 장영실은 노비의 신분을 벗고 상위원 별좌에 임명됩니다. 그 후로도 그는 한동안 왕실의 물품을 제작하고 수리하는 일을 주로 하다가 세종 14년부터는 드디어 천문기기를 제작하는 일에 투입되게 되죠. 천문과학의 발전. 장영실이 투입됐던 작업들은 천문 관측을 수행하는 기구인 대간이와 소간이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이 간이를 설치하는 간이대를 만드는 작업, 게다가 또 다른 천문 관측 기구인 혼천이를 만드는 작업 등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조선에서 쓰던 천문 관측 기기들은 전부 중국에서 수입해온 것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보는 하늘이랑 조선에서 보는 하늘이 다르죠. 그래서 조선에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장영실이 조선의 위치, 환경에 맞는 천문기기들을 개발함으로써 조선의 과학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천문기술을 발전시킨 세종은 이제 조선만의 시계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번엔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해시계인 앙부일구, 그리고 휴대용 해시계인 현주일구와 천평일구를 만드는 일에 장영실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해시계는 아쉽게도 해가 진 밤에는 사용할 수 없고 구름이 많이 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세종은 장영실과 함께 이럴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물시계, 자경루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시계가 다 완성됐고 천문기기도 완성됐으니 세종은 마지막으로 이 둘을 합친 기계를 하나 만드는데요. 바로 자경루와 혼천이가 합쳐진 옥루라는 기계입니다. 옥루는 각 절기에 따른 태양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 그 절기에 농촌에서 해야 할 일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기구였습니다.
자, 여기서 세종이 천문학과 천문기기를 발전시키려 했던 목적이 드러나죠. 바로 백성들이 농사를 더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 백성들은 더욱 풍족해지고 나라는 더 부유해질 수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장영실은 비가 올 때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우기와 강의 범람 여부를 알 수 있는 수표를 만드는 작업에도 투입됐는데요. 이 둘도 역시 농사와 관련된 도구 같죠. 이외에 장영실은 금속 활자 기술인 갑인자를 만드는 데도 투입되었습니다. 갑인자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실종된 장영실. 자, 이렇게 많은 작업물을 쏟아낸 장영실이기에 우리는 장영실을 위대한 천재 과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작업물이 장영실 혼자만의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혼천이 앙부일구 등을 제작하는 작업은 이천이란 사람이 총책임을 맡았고 정인지, 정초가 설계를 했으며 장영실은 이들의 설계에 보조를 하고 설계대로 완벽하게 기계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 건데요. 또한 측우기도 장영실이 아니라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고안해낸 작품으로 장영실은 이걸 실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장영실은 과학자라기보단 발명가나 기술자에 더 가까웠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영실의 업적을 낮게 평가할 순 없습니다. 세종실록에서 세종이 직접 장영실을 평가한 기록을 보면 장영실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머리도 똑똑해서 매일 강무할 때면 나는 장영실을 항상 옆에 두고 내시 대신 내 명을 전하게 하였다. 그 장영실이 이제 자격루를 만들었는데 비록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만들긴 했지만 장영실이 아니었다면 결코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라며 장영실의 기술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노비의 신분도 면하고 상이원 별자를 거쳐 호군 그리고 정삼품 대호군에까지 임명된 장영실이었으나 그는 실수 한 번으로 갑자기 파직돼버리고 마는데요. 세종은 각종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온천으로 자주 요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궁중기술자였던 장영실에게 자신이 타고 갈 가마를 제작하라고 명했는데요. 그런데 앞불싸 장영실이 만든 가마가 부서져버린 겁니다. 이때 세종이 가마를 타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어쨌든 왕이 탈 가마인데 이 가마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건 아주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영실은 이 죄로 파직돼버리고 말았죠. 신기한 점은 이 사건 이후로 장영실에 관한 기록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야사와 소설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세종이 명나라로부터 장영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같은 썰들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기록을 살펴보자면 이때 장영실과 함께 파직된 사람들은 얼마 후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은 원래 능력 있는 신하는 어떻게든 기용하려 했는데요. 따라서 장영실이 다시 불리지 않은 이유는 아마 그 사이에 죽었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렸던 거 아닐까요? 정인지. 사실 장영실이 너무 부각돼서 그렇지 세종시대엔 장영실 말고도 뛰어난 과학자가 여럿 있었는데요. 그럼 이번엔 우리가 잘 알진 못하지만 장영실만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정인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인지는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재성을 가감없이 발휘해 13살 땐 성균관에 입학했고 고작 18살의 나이로 문과에 장원급제를 하는 쾌거를 이뤘죠. 당시 문과 합격생의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인 걸 고려했을 때 엄청나게 빨랐던 걸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최연소 장원급제자의 나이가 17살이었기 때문에 18살 때 장원급제를 한 정인지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을지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이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정인지가 과거를 치렀을 때 왕은 태종이었고 시험 총괄은 하륜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하륜은 태종에게 답안지를 가져가 등수를 매겨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시험을 제일 잘 친 세 명의 답안지입니다. 전하께서 장원을 골라주시옵소서.
셋의 실력 차이는 어떠한가? 여기 두 명은 실력이 비슷하고 나머지 한 명은 조금 못했습니다. 그럼 비슷한 두 명 중에 내가 잡는 것이 장원이다. 하더니 태종은 읽지도 않고 장원을 뽑았는데 이때 장원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정인지였습니다. 하지만 태종 시절의 정인지는 앞서 보여준 천재적인 기량이 무색하게 관료로서는 영 별로였습니다. 일처리를 잘 못해서 투옥되기도 하고 비상동원 훈련 도중에 술을 마시다 걸려서 탄핵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냥 중간급 직책을 전전하는 영 시덥잖은 관료 중 하나였죠. 그러나 세종 시기에 접어들자 정인지의 천재성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종이 좋아하는 천문과 산술에 정인지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세종은 산술 공부를 할 때면 항상 정인지를 옆에 두고 마치 수학 과외 선생님처럼 썼습니다. 산술을 배우는 것이 임금에게는 필요가 없을 듯하나 이것도 성인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것이니 나는 이것을 알고자 한다. 그리하여 내 원나라 산술책인 산학계몽을 공부하려 하니 정인지 너는 내가 공부할 때마다 항상 내 옆에 있으면서 내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라. 그리고 세종은 이렇게 천문과 산술에 뛰어난 정인지에게 혼천이와 앙부일구의 설계도 맡겼는데요. 그렇게 정인지의 손에서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장영실의 기술력이 더해져서 마침내 두 천문기기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후 세종은 정인지에게 칠정산 4편 편찬 작업을 맡깁니다. 칠정산은 한국사 최초의 역법서인데 역법이란 쉽게 말하면 달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칠정산은 달력을 만드는 방법이 적힌 책이 되겠죠. 이전까지 조선에선 명나라의 역법을 가져다 썼는데 문제는 이 역법은 명나라에 맞춰서 써진 거라 조선에서 쓰기엔 오차가 심하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항상 조선만의 달력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으로 천문을 바라보는 대간이, 소간이, 그리고 혼천이도 만들어졌겠다. 세종은 이제 진짜로 우리만의 달력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이 칠정산 지필을 명한 거죠. 그렇게 칠정산 내편은 명나라의 역법을 참고하고 칠정산 외편은 아랍의 역법을 참고해서 마침내 칠정산 내외편이 완성됩니다. 정인지는 이 외에도 뛰어난 계산력을 활용해 세종이 도입한 새로운 세금체계인 공법 시행의 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하고 중국 역사서인 자치통감 편찬이나 고려의 역사서인 고려사 편찬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에도 참여했으며 세종은 이런 정인지를 매우 신임했기에 살아있을 때 미리 정인지에게 세종실록의 편찬을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공법이나 이 책들은 모두 중요하니 다음번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종의 신임을 힘입어 승승장구하던 정인지였으나 그는 훗날 세종의 믿음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계유정난이 일어난 뒤 수양대군을 지지한 거죠. 뭐 물론 덕분에 세조 시절에도 계속 승승장구하긴 했지만요. 세조 시절의 정인지에 대해선 세조편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혜산. 이외에 세종 때의 과학기술 발전이라 하면 화포기술 발전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진포대첩 기억나시나요? 고려 말에 왜구가 500척의 배를 끌고 진포로 쳐들어오자 최무선이 직접 개발한 화포를 배 100여척에 싣고 출전해 왜구의 배 500척을 죄다 부숴버린 거 말이에요. 이 최무선의 아들이 바로 최혜산이라는 자입니다. 최혜산은 아버지 최무선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화약과 화포 개발에 몰두해 화포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세종은 이 화포를 북방에 배치해 사군 육진 개척과 여진족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활용하죠. 그러나 최혜산은 업적에 비해 행실이 썩 별로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계 부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강계는 북쪽 끝에 있는 지역이라 추위도 심하고 일도 고단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최혜산은 발령지를 옮기기 위해 꾀를 쓰는데요. 발령지에 첩과 여종 그리고 기생까지 싹 다 데리고 가서 흥청망청 놀아버린 거죠. 그렇게 결국 파면을 당하는 데 성공한 최혜산. 그런데 세종이 이걸 가만뒀을 리 있나요?
최사는 파면을 당해봤자 얼마 후 다른 발령지로 옮겨갈 거라 생각했지만 조정에선 아예 그를 더 살기 힘든 지역으로 귀양 보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2회에 걸쳐 세종 시절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종이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이유는 백성들이 더 편하게 농사짓게 하고 조선만의 달력을 만들어 나라의 자주성을 기르고 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역시 애민군주답죠. 그럼 다음 시간엔 세종의 또 다른 업적인 인쇄술의 발달과 서적 편찬, 그리고 음악 발전에 대해 알아봅시다. 갑인자 발명. 당시에도 유명한 책벌레였던 세종은 책을 모으고 읽는 걸 워낙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책을 편찬하는데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인쇄술은 태종 때 개발한 개미자라는 기술이었는데 개미자는 활자판 위에 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뒤 밀랍으로 활자를 고정시킨 다음 종이에 글자를 찍어내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활자를 밀랍으로 고정시키다 보니 몇 번 찍다 보면 활자가 움직여버려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찍어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 경자자라는 기술을 개발했죠. 경자자는 활자 사이에 밀랍 대신 대나무를 끼워 넣어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자자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글자가 너무 가늘고 빽빽해서 읽기가 힘든 데다 활자가 삐뚤빼뚤해서 고정하는 방식도 불완전했죠. 따라서 세종은 이 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 번 더 활자를 업그레이드 하는데요. 먼저 보기 좋은 글자체를 따기 위해 중국 성인들의 글자체를 본따서 기본 글자를 만들고 부족한 글자들은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의 글씨체를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수양대군이 글씨를 잘 쓰기로 유명했거든요. 또한 활자를 만들 때 네모 모양으로 반듯하게 제작했습니다. 이 활자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조립식으로 판짜기를 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새 활자는 읽기도 편한 데다 고정도 잘 됐고 인쇄 효율도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속 활자를 바로 갑인자라고 부릅니다. 편찬 사업. 자, 이렇게 갑인자도 만들었겠다. 책벌레 세종은 이제 이 갑인자로 찍어낼 수많은 책들을 편찬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역사서부터 살펴볼까요? 세종이 편찬한 역사서는 대표적으로 고려사가 있습니다. 고려사는 말 그대로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고려사 편찬 작업은 태조 때부터 계속해오던 겁니다. 태조 시절에 정도전의 주도하에 고려국사라는 책이 편찬됐는데 이 고려국사는 고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나열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의 정적이었던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태종은 정도전의 주장이 크게 반영된 고려국사가 마음에 안 들었죠. 따라서 자신의 신복 하륜에게 고려국사의 수정 작업을 맡기는데요. 우왕 이후의 기록이 잘못된 부분이 많으니 이를 중점으로 수정토록 하시오. 그렇게 수정 작업에 들어간 고려국사는 태종 때에 완성되지 못하고 세종 때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원본에서 정도전의 주장이 크게 반영된 것도 싫었지만 그렇다고 태종과 하륜의 시각대로 해석한 수정본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좀 더 사실에 입각해 수정하도록 하자꾸나. 그렇게 세종에 의해 수정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역적으로 묘사됐던 정몽주를 충신으로 바꾼 겁니다. 내용에 대한 수정 작업을 마친 다음 세종은 책의 목차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등 다시 여러 번 수정 작업을 지시하는데요. 그렇게 태조 때 편찬을 시작한 고려사는 결국 세종 때에도 완성되지 못하고 문종 1년에 마침내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종 2년에는 서술 방식을 바꾸고 내용을 요약한 고려사절료도 편찬되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현전에 대해 알아볼 때 언급했던 자치통감 기억나시나요? 왜 엄청 길어서 대신들이 강연 교재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세종이 우겨서 강연에서 공부했던 중국 역사책이요.
세종의 자칫 통감 사랑은 워낙 유별나서 그는 직접 통감의 주석을 달려고까지 합니다. 내가 통감의 주석을 보니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 게 마구 섞여 있고 또 어떤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어떤 내용은 간략하게 넘어가기도 하더구나. 그래서 내 이것을 하나로 모아 직접 주석을 달아서 제대로 된 주석본을 만들려고 한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세종은 마침내 자치통감의 주석을 단 자치통감 훈의를 펴내죠. 무릇 학문은 유교 경전을 근본으로 삼아 제일 먼저 공부해야 하지만 경전만 공부하고 역사는 소홀히 한다면 학문이 넓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공부하기엔 자치통감만한 게 없다. 내가 직접 여기에 주석을 달아 자치통감 훈의를 편찬했으니 너희들은 이 통감 훈의를 공부하는데 열심을 다하도록 하라. 세종하면 백성을 사랑한 군주로 유명하죠. 이렇게 백성을 사랑한 세종은 백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도 많이 편찬했는데요. 세종은 먼저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사직서를 편찬합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같은 땅에서 2년 농사를 지으면 땅이 힘을 잃어서 이 땅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1년 농사를 쉬는 휴한농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에 들어서는 경작지에 거름을 주는 시비법이 개발돼서 이 휴한농법이 사라지고 매년 농사를 짓는 상경농법이 도입됐죠. 하지만 세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더 효율적인 농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는데요. 그런 세종의 고민 끝에 탄생한 책이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이전까지의 농법은 원나라에서 발간한 농사지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지뷰는 중국 화북지방에서 밭농사, 조농사를 중심으로 쓴 책이라 토양도 다르고 논농사를 주로 하는 조선실정엔 잘 맞지 않았죠. 그래서 세종은 정초에게 조선의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알아내 책으로 편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정초는 농작물의 수확량이 높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의 사람을 보내 지역 농민들의 경험담을 참고해 농사직설을 편찬합니다. 농사직설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환경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어떤 종자를 선택하고 저장해야 하는지, 논밭은 어떻게 가는지, 파종은 어떻게 하는지 등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종은 조선의 지리지인 팔도 지리지를 편찬하게 하고 조선 땅에서 생산되는 약재에 대해 기록한 한약 집성방과 조선의 약재와 중국 약재를 비교해 연구한 결과를 실은 한약 최치 원령을 편찬하게 했으며 그 외에도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등 여러 책들을 편찬했는데요. 이렇게 세종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책들을 편찬해 역사, 농업, 지리, 의학 등 여러 분야의 발전을 일으켜냅니다. 음악 정비. 마지막으로 음악을 살펴보자면 이 시대의 음악은 지금의 음악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띄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음악이라 하면 기분, 분위기에 따라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또 듣는 음악에 따라 기분이나 분위기가 바뀌는 등 취미 혹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소로서의 느낌이 강하죠. 하지만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의 음악은 예악이라고 해서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듣는 사람이 예의, 예절을 지키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세종은 이 음악을 발전시켜서 백성이 바른 음악을 듣고 바른 마음을 갖게 하려 했는데요. 자, 음악을 정비하려면 또 음악 천재를 찾아야겠죠. 이때 세종의 눈에 든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박연이라는 자였습니다. 세종이 박연을 불러 예악을 정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냐고 묻자 박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기부터 고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악기들은 고려 시절 송나라에서 받은 악기들인데 여러 난리를 거치며 모두 망가지거나 없어진 상태이옵니다. 자체적으로 악기를 만들 수 없으니 대충 주위에 있는 물건을 뜯어다 비슷하게 깎아서 붙여놓았사운데 그러다 보니 음정도 맞지 않고 전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기준음을 정리하고 기준음을 맞출 기본 악기인 변경을 만들고 이에 따라 다른 악기들도 제작하는 게 순서이옵니다. 그렇게 박연은 먼저 기준음을 정립하고 기준음을 맞출 기본 악기인 변경을 완성한 뒤 세종과 여러 관료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세종이 말합니다.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나. 허나 이측 일매 소리가 약간 높은 듯한데 그건 왜 그런가? 그러자 악기를 다시 살펴본 박연은 황공하옵니다. 먹을 다 갈지 않아서 그런 듯하옵니다. 라고 하고선 먹을 다시 갈아서 악기를 연주하니 이번엔 오차 없이 바른 소리가 났다 합니다. 자, 이제 악기가 정비됐으니 본격적으로 음악 정비를 해야겠죠. 세종은 먼저 중국의 음악인 악을 조선의 제도에 맞게 정비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중국에서 준 악기를 다시 만들고 중국에서 유래한 악을 정비한 것만으론 성이 안 찼던 걸까요? 세종은 고려 시절부터 전해진 우리 음악, 향악도 재정비하는데요. 이때 세종은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책인 용비어천가에 음을 입혀서 여러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들이 대표적인 향악이에요. 그런데 막상 만들고 나니 이 향악을 악보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세종은 아예 악보를 만드는 법까지 새로 개발해 정간보라는 새 악보까지 만들어냅니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 앞서 우리는 세종의 다양한 업적을 알아봤습니다. 세종은 정치, 군사, 과학, 편찬, 역사, 음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업적들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세종의 업적 중 가장 대단한 걸 뽑자면 이 모든 걸 제치고 단연 훈민정음 창제가 1등일 겁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한자를 못 읽는 백성을 위해 세종이 직접 만들어낸 문자인데요. 그럼 오늘은 세종이 과연 언제, 왜, 그리고 어떻게 훈민정음을 창제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언제? 세종은 젊어서부터 이런저런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만 자고 깨어있는 동안엔 쉬지 않고 혹독한 업무에 시달리며 운동도 하지 않고 매일 고기 반찬만 먹은 까닭에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인지 세종은 세종 18년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 직계제에 비해 신하들의 권한이 세지는 반면 왕의 권한은 약해지죠. 하지만 당시 더 이상 직접 하나하나 정사를 돌보기 힘들었던 세종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그리고 다음 해인 세종 19년 세종은 서무 결재권마저 세자에게 넘겨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서무 결재권을 세자에게 넘겨주겠단 말은 세종은 앞으로 진짜 중요한 일에만 관여하고 대부분의 일을 세자가 처리하게 하겠다는 뜻인데요. 마치 세종 초기에 태종이 상왕에 올라 있으면서 했던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결국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세자에게 서무 결재권을 넘기는 일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종은 왜 이렇게까지 일을 줄이려 한 걸까요? 단지 아파서 그런 걸까요?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지 3년 뒤 세종 22년 실록에선 이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경연에 보관되어 있는 국어와 의미는 빠진 곳이 매우 많다. 일본에서 보음을 구해왔으나 이것도 완전하지 못했다. 이런 책들은 모두 운서라 하여 한자를 읽는 법이 쓰여진 책들인데요. 세종은 이미 이 시기에 여러 운서들을 익히고 어떤 운서에는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 구체적으로 찾아낼 정도로 운서에 통달하고 심지어 없는 운서는 일본이나 명의 사람을 보내 구해오게 할 정도로 운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세종의 언어학적 지식은 이미 상당히 출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세종 18년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면서 업무에 쏟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그 다음에 세자에게 서무 결재권까지 넘기려고 한 이 시점에 세종은 문자 창제의 뜻을 두고 언어학에 깊이 몰두한 것 아닐까요? 왜? 그렇다면 세종은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고 한 걸까요? 그 힌트는 세종 14년 세종이 한 말에 있습니다. 관리들이 죄를 판별할 때도 율문에 따라 그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데 하물며 율문을 읽을 수도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찌 자신의 죄가 크고 작음을 알 수 있겠느냐? 비록 율문을 백성들에게 전부 숙지시킬 순 없겠으나
필요한 부분이라도 뽑아서 이두로 번역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을 알고 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서 이두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로 표기하던 표기법인데 그냥 기본 한자보다 읽기 쉬운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조판서 허조가 이에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신은 배단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간악한 백성들이 율문을 알게 되면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피하는 법을 익혀 더욱 교활하게 범죄를 저지를까 심히 염려되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짓는지 알지도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함은 옳단 말인가? 모름지기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죄가 되지 않는지를 알게 하여 죄를 두려워하며 피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듯 세종은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이 애초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는데요. 또한 시대가 변한 것도 한몫했는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지방 행정을 담당하던 관리인 향리가 실질적으로는 지방의 권위자로서 행세하며 국가와 백성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고 태종 때를 거치며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확립되자 향리는 그냥 국가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 정도로 역할이 축소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가의 명령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미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서 명령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 세종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니 그건 바로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개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만 세종이 생각하기에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낸다는 건 신하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세종은 신하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새 문자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합니다. 과거에는 훈민정음이 세종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집현전 학사들과 같이 만들었을 거라는 게 정설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세종 혼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게 정설로 자리 잡고 있죠. 왜 학자들의 의견이 바뀌게 된 걸까요? 먼저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거라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훈민정음이 워낙 대단한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현존하는 모든 언어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글자인 한글을 세종이 혼자 그것도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남는 시간에 만들었을 거란 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 의견이 바뀌게 된 계기는 실록의 기록에 근거한 건데요. 임금이 친히 언문 28글자를 만들었다. 세종 때에 편찬된 모든 책은 편찬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모든 발명품들에도 제작에 참여한 자들이 적혀 있는데 오직 훈민정음만 그런 참여자들의 이름이 없고 임금이 친히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한 사람은 오로지 세종 한 명뿐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렇게 업무까지 줄여가며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이었지만 자기가 생각해도 신하들의 반발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지 세종은 기습적으로 훈민정음 창제를 공표해버립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신하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최만리가 올린 상소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중국의 글자를 쓰지 않고 독자적인 글자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에 알려지면 명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디 한자가 아닌 자기만의 글자를 쓰는 몽골, 서하, 일본 등은 모두 오랑캐들인데 전하께선 스스로 오랑캐가 되려 하십니까? 게다가 공문서에 새 글자를 사용하면 오히려 하급 관리들이 한자를 공부하지 않아 성리학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은 이두로 충분한데 어찌 또 다른 문자를 굳이 만들려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전하께선 백성이 글을 알고 법을 알아야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 하였사온데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면 백성에게 글을 가르칠 게 아니라 판결을 맡은 관리를 제대로 뽑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 지배층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글자란 사대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백성이 이를 누리게 해선 안 된다는 거였죠.
먼저 4대의 측면에서 보자면 성리학을 배운 유학자들은 성리학이 시작된 중국을 대국으로 여기며 조선은 소국으로서 이들을 섬기고 사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과 다른 글자를 창제한다는 건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니 하지 말자는 거였는데요. 또한 사대부들은 항상 일반 백성과 자신들을 다른 계급으로 여기고 우리들은 다스리는 자, 백성은 우리에 의해 지배받는 자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글자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사대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데요. 게다가 이들은 백성들이 글을 몰라야 더 통치하기 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일반 백성들이 글자를 알게 되면 이들이 사사건건 기어오르겠죠. 그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도 사라질 테니 백성이 글자를 깨우치는 것에 반감이 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이미 신하들이 이런 논리로 반발할 거란 걸 알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애초에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가 이 사대와 권위를 부수고 싶었던 거였으니 이런 신하들의 반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세종이 훈민정음을 혼자 만들었다는 증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당시 훈민정음 창제를 가장 격하게 반대했던 최만리는 바로 집현전 부재학으로 집현전의 실질적인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면 최만리가 이걸 몰랐을 리 없겠죠. 그럼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전에 최만리가 적어도 한 번쯤은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세종이 훈민정음을 기습적으로 반포하기 전까지 반대는커녕 훈민정음에 대한 얘기가 아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걸로 보아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에게도 비밀로 한 채 홀로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편 최만리와 다르게 집현전 학사들 중에도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걸 좋게 보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정인지,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후 이 집현전 학사들과 아들 수양대군, 안평대군, 그리고 딸 정희공주 등의 도움을 받아 훈민정음 반포에 적극적으로 힘썼는데요. 세종은 일반 관리들과 궁에서 생활하는 여자들은 모두 훈민정음을 배우게 하고 문과시험에 훈민정음을 포함시켰으며 백성들이 관아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훈민정음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여러 정책을 통해 훈민정음을 반포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관리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의 여자, 노인, 심지어 어린아이와 노비들까지 모두 훈민정음을 익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훈민정음의 실효성이 증명되자 신하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세종이 옳았음이 증명된 거죠. 훈민정음. 훈민정음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좀 더 소개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훈민정음은 보통 두 가지를 뜻합니다. 먼저 세종이 만든 글자, 즉 지금의 한글을 당시에는 훈민정음이라 불렀기에 글자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는 세종이 훈민정음 관련하여 만든 책들을 통틀어 훈민정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이 책 훈민정음은 세 가지 책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인데 여기엔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본, 훈민정음 실록본이 있습니다. 먼저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즉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이 적힌 책으로 한글이 아닌 한자로 쓰인 책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10월 9일 한글날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간된 날이 양력으로 10월 9일이기 때문에 이날로 지정된 겁니다.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를 선포한 날은 그냥 음력으로 12월에 이 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례본 발간일로 한글날을 지정했다 하네요. 다음으로 훈민정음 언해본은 한문으로 쓰여진 해례본을 한글로 번역한 책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나란 말싸미 중기게 달아가 이 언해본의 서문에 적힌 첫 구절이죠. 마지막으로 훈민정음 실록본은
해례본의 일부를 세종실록에 실어놓은 걸 가리키는 건데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신기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나 백성을 아꼈던 우리의 세종. 그런데 과연 세종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다음 시간엔 세종이 백성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기어코 추진했던 일들을 알아봅시다. 세종시대의 백성들. 세종은 백성을 사랑한 군주로 유명합니다. 백성이 계절별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 옹루를 만들고 백성이 농사를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농사직서를 편찬하고 백성이 글을 읽고 지식을 깨우칠 수 있게 한글까지 만들어낸 걸 보면 세종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시행한 법과 제도 중엔 백성들이 엄청 싫어했던 것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법과 제도를 알아보고 세종은 왜 이런 걸 시행했으며 백성들은 왜 싫어했는지도 살펴봅시다. 화폐 유통.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했던 화폐 유통을 이어서 시도합니다. 태종은 종이 지폐인 저화를 유통하려 했지만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도 저화의 가치가 보존될 거란 걸 믿지 않았고 그렇게 저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저화 유통은 실패했죠. 세종은 태종의 실패를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저화의 보완책으로 동전인 조선통보를 유통하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이번엔 조선통보를 사용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더 큰 처벌을 가해서 백성들이 억지로라도 사용하게 해서 조선통보의 가치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화폐제도가 정착될 거라 믿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저화의 가치가 낙엽처럼 떨어지는 걸 본 백성들은 어떻게든 조선통보도 사용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통보의 보급을 맡게 된 사람이 유정현이었단 겁니다. 유정현은 세종이 총애한 신하 중 한 명으로 태종 시절 이미 영의정에 올랐던 사람인데요. 이후 유정현은 태종이 양령을 폐위하고 새 세자를 세울 때 어진 이를 세워야 한다며 충령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왕이 된 뒤에도 태종의 신복으로서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바로 세종의 장인 심온을 숙청할 때 주도적으로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이 유정현이었죠. 유정현은 심지어 심온의 가족까지 처벌할 것을 주장해 이들을 관노로 만들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세종에겐 원수 같은 인물이었지만 세종은 태종과 같은 방식으로 신하들을 대하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심온 사건을 빌미삼아 신하들에게 벌을 가하지 않았고 다행히도 유정현은 계속해서 관직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정현이 바로 재정관리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세종은 그에게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맡겨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상거래를 하는 백성들을 처벌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유정현은 아주 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백성이 물물교환을 하다 걸리자 유정현은 그에게 곤장 100대를 때리고 노비 생활보다도 힘들다는 수군으로 보내버렸는데요. 그러자 남겨진 자식들은 아버지가 복무하는 지역까지 찾아가 밤낮으로 울며 통곡했다 합니다. 또 다른 백성 중에선 같은 이유로 수군으로 징발되자 아예 자살해버린 자도 있었는데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아내도 뒤이어 같이 자살해버렸죠. 이렇게까지 백성들이 거부했지만 세종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왜 이렇게 해서까지 화폐를 유통하려 했던 걸까요? 바로 상업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백성들이 모든 거래에서 화폐를 사용하게 하면 나라에서 발행하는 화폐 수를 통제해 흉년이나 풍년에 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썩거나 벌레가 먹을 수도 있는 쌀이나 곡물로 재정을 관리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화폐로 관리하는 게 더 편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세종 8년 한양에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화재는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큰 화재 사건이었는데 하필 이때 세종과 세자 문종이 모두 군사훈련을 위해 한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왕비 소원왕후가 진두지휘해서 진화작업을 했는데요.
이때 민가 2,400여 채가 전소되고 백성 32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게다가 난리를 틈타 약탈과 고의 방화가 이어지자 세종은 백성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그 후로도 백성들이 끝까지 화폐의 가치를 믿지 않았기에 결국 세종도 화폐 유통에 실패하고 맙니다. 공법. 세종시대에 백성들이 정말 싫어했던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공법이란 겁니다. 공법은 바로 세종이 고안한 새로운 조세제도인데요. 이전까지는 고려 말 조준이 만들었던 과전법으로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이 과전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토지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렇게 기본값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추수철이 되면 각 지방의 관리가 방문해 수확량을 체크한 뒤 최종적으로 징수할 곡식의 양을 다시 정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세종은 여기서 문제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로 수확량이 적은 자는 당장 입에 풀칠할 것도 모자른데 모든 백성이 균일하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관리가 직접 수확량을 체크하다 보니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쉬워진다는 거였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자, 자네는 올해 500두를 수확했구만. 네, 300두로 쳐줄 테니 세금으론 30두만 내고 나머지 20두는 나한테 주시게. 그래서 세종은 이를 보완해 공법이라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고안하는데요. 공법은 먼저 전국의 토지를 다시 조사하여 전체 토지의 양을 정확히 파악한 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과세량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 다음 그해 농사가 흉년이었는지 풍년이었는지에 따라 나라에서 각 토지에 미리 과세량을 정해서 관리는 정해진 양에 따라 세금을 걷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더 형평성 있게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관리가 개입할 여지가 적으니 국가의 통제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세종은 이 공법을 시행하기 전에 기막힌 사전 작업을 하나 실시합니다. 조세 제도는 백성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니 책상머리에 앉아서 손쉽게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내 온 백성의 의견을 물어 시행 여부를 결정할 테니 호조에서는 정부 6조는 물론 각 관사에 근무 중인 관리에서부터 일반 백성과 빈민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찬반을 물어 보고 토록하라. 그렇게 조선 최초의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또 참 재밌는데요. 5개월에 걸친 여론조사 기간 동안 조선 전체 인구 69만 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7만 명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선 전체 인구에는 여자, 어린이, 노비를 제외한 성인 남성만 해당되는데요. 그렇게 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57%에 반대 43%가 나왔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찬성표가 99%나 나온 반면 함길도와 평안도에서는 반대표가 96%나 나온 건데요. 왜 이렇게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확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원래 수확량이 많은 지역이라 공법을 시행하게 되면 관리의 횡포를 줄일 수 있으니 찬성표가 많았던 반면 함길도와 평안도는 원래 수확량이 적은 지역이라 공법을 시행하면 오히려 과전법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됐으니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또한 관리들 중에서도 지배계층인 대신들은 반대가 90%, 3품 이하의 관리층은 반대가 60%나 나왔는데요. 고위 관직자들은 가진 땅이 많으니 세금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도 없게 되니 반대 의견을 많이 냈던 거죠. 그렇게 여론조사가 끝난 후 세종은 8년이나 시간을 들여 다시 공법을 다듬고 마침내 세종 20년 찬성표가 많았던 경상도, 전라도부터 공법을 시행해봅니다. 그런데 하필 몇 년 안 돼서 세종시대의 고질병 중 하나인 가뭄이 찾아와 버리는데요. 과전법 때는 흉년이 들면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공법은 흉년이 들어도 적지만 세금을 내야 되니
이에 반발한 경상도 백성들이 신문고를 치면서 공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시위를 벌입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죠. 세종은 오히려 충청도까지 공법을 확대해 버리는데요. 이후로도 세종은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해 토지량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흉년이나 풍년이 들었을 때도 더 세밀하게 과세 구간을 나눠서 마침내 세종 26년 공법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 만에 본격적으로 공법이 시행됩니다. 그렇게 시행된 공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또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눠서 백성들은 총 54등급 중 자기에게 해당되는 조세량을 내면 되었고 관리들은 추수철이 되면 각 백성을 찾아가 수확량을 조사할 필요 없이 그냥 정부에서 정해준 대로 걷기만 하면 되니 일거리도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죠. 게다가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니 국가에 비축된 곡식도 차곡차곡 잘 쌓여서 최대 500만 석이나 쌓였는데요. 후대 중종 때 국고 비축량이 최대 200만 석,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 때는 최대 50만 석이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소원왕후. 세종의 부인 소원왕후는 세종보다 두 살 연상으로 태종 8년에 충녕대군과 결혼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냥 왕자의 부인 정도로 살 줄 알았던 그녀는 갑작스레 충녕이 왕위에 오르자 따라서 왕비에 오르게 됐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외척 세력을 없애려는 태종의 계획에 따라 그녀의 아버지 시몬이 처형되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시몬의 아내와 자녀를 서인으로 강등시켜 관노비로 삼되 노역은 시키지 말라. 하지만 시간이 흘러 태종이 죽고 세종이 왕위에 오른지도 8년쯤 지나자 세종은 안씨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데요. 옛 사람들이 말하길 아들이 어머니를 신하로 삼을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헌데 지금 왕비께서는 국모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머니 안씨가 관노비로 있음은 옳지 못하오니 청컨대 안씨에게 직첩을 돌려주고 그녀의 자녀들도 면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태종께서 살아계셨을 때 왕비의 어머니는 마땅히 면천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처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승하하시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대신들이 안씨와 자녀들을 면천하길 청하니 그리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후 시몬의 죄도 무고로 밝혀지면서 세종은 시몬의 관직도 복구시켜줍니다. 하지만 소원왕후의 입장에선 아무리 훗날 아버지의 무죄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시아버지인 태종이 죄 없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를 관노비로 만드는 걸 눈앞에서 봤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소원왕후는 곧 슬픔을 거두고 왕비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합니다. 세종이 5명의 후궁에게서 얻은 자식이 총 12명인데 소원왕후와의 사이에서 얻은 자식만 총 10명이나 되는 걸 보면 둘의 금슬이 정말 좋았던 걸 알 수 있죠. 금화도감. 세종의 업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조선 최초의 소방서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세종 8년 한양에서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세종과 세자 문종은 군사훈련을 위해 한양을 떠나고 없었는데요. 따라서 소원왕후가 직접 나서서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합니다. 돈과 식량이 들어있는 창고는 구제할 수 없더라도 종묘와 창덕궁은 온 힘을 다하여 구하도록 하라. 이틀에 걸친 치열한 진압작전 끝에 결국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 화재로 인해 민가 2,400여 채가 불타버리고 백성도 32명이나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때 화재로 인한 피해가 워낙 컸기에 세종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조선 최초의 소방서 금화도감을 설치합니다. 법과 재판. 세종의 뛰어난 업적들 중에 유독 저평가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법과 재판에 관한 겁니다. 게다가 법과 재판에 대한 세종의 관심은 훈민정음 창제를 이해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인데요.
세종은 조선의 기본 법률을 적은 책인 율문 중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기 쉬운 글자인 이두로 번역하려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행동 중 무엇이 유죄이고 무엇이 무죄인지를 판별하여 무지로 인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결국 이 율문을 이두로 번역하겠다는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지만 이러한 발상이 이어져 훗날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거죠. 이렇게 세종은 여러 노력을 통해 백성이 법을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법의 허점을 직접 보완해 최대한 무고한 자가 없도록 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조선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세종은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어 수많은 재판에 직접 참여했는데요. 세종은 조금이라도 난해한 재판이나 사형죄 혹은 중죄에 해당하는 재판은 꼭 자신이 직접 재판하려 했으며 이때 가능한 모든 법전을 뒤져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들은 좋은 판례가 되어 훗날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재판관들이 더 옳은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죠. 또한 세종은 이미 재판이 끝난 사항이라도 직접 판결문을 하나하나 결재하면서 잘못된 판결이 있을 땐 꼭 되돌려 놨는데요. 이렇게 세종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애매한 사항에 대해선 올바른 판결을 내려놨으니 이후로도 재판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선례들이 탄생하게 됐죠. 출산 휴가. 세종이 애민군주라 불리는 이유는 단지 농업 발전을 꾀하고 훈민정음을 반포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세종은 사회 복지를 향상시키는데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비와 출산 휴가에 대한 세종의 견해를 한번 알아봅시다. 조선에서의 노비는 관노비와 사노비로 분류되는데 사노비는 개인이 소유한 노비를 일컫는 말이고 관노비는 국가기관인 관청에서 소유한 노비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여자 관노비가 출산을 할 경우 일주일 동안 출산 휴가를 주었는데요. 세종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출산 휴가를 100일로 늘립니다. 이전까지 여자 관노비가 아이를 낳을 시엔 반드시 출산 후 7일간 휴가를 주어 쉬게 하였는데 이것은 갓 태어난 아이를 버려두고 일을 시작하면 어린아이가 해를 입을까봐 그런 것이다. 허나 고작 7일만으론 아이를 돌보기에 부족한 듯하니 출산한 여자 관노비는 100일간 휴가를 주어 쉬게 하라. 하지만 이걸론 성에 안 찼는지 세종은 출산 전 휴가도 줘버리는데요. 여자 관노비가 출산이 임박해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몸이 너무 지쳐서 집에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에 임박한 여자 관노비에게 휴가를 주려 하는데 여인이 출산일을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을 수 없을 테니 출산에 임박한 여자 관노비에게 1개월의 휴가를 주도록 하라. 그런데도 성에 안 찼는지 세종은 남자 관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어버립니다. 일찍이 아이를 낳은 여자 관노비에게 100일간의 휴가를 주었는데 그의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으니 여인이 홀로 몸을 돌보지 못해 죽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남자 관노비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경우 남자 관노비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라. 참고로 현재 한국의 공무원은 90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세종이 관리도 아니고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에게 출산 앞뒤로 130일이나 휴가를 주었단 건 정말 대단하죠. 또한 세종은 사노비라 할지라도 주인이 멋대로 때리거나 죽이지 못하게 했는데요.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다같이 하늘이 내린 백성이다. 노비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상관없이 이 사실을 관에 알리지 않고 구타 및 살인을 한 자는 옛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단하라. 실상 이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았긴 하나 세종은 여러 방면으로 노비의 인권을 챙기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으시죠? 그럼 노비 종무법은 앞서 말한 모든 업적과 선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크게 두 가지 일, 노비 종무법 시행과 부민고소금지법 시행 때문에 악덕군주처럼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다음 시간엔 이 두 가지 법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세종에 대한 오해.
요즘 들어 세종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그들이 세종을 폄하하기 위해 쓰는 근거는 보통 6가지인데요. 바로 사대주의, 사민정책, 화폐개혁, 그리고 부민고소금지법과 노비종무법, 마지막으로 고려문화재 훼손입니다. 사대주의와 사민정책, 그리고 화폐개혁에 대해선 세종 3편, 5편, 11편에서 이미 살펴봤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부민고소금지법과 노비종무법, 그리고 고려문화재 훼손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민고소금지법. 세종 2년, 허조는 세종에게 안건을 하나 올립니다. 향리와 백성이 수령을 고발할 경우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일이 아니고서는 수령을 처벌하지 마시옵소서. 또한 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발하는 하극상이므로 고발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이들은 곤장 100대, 유배 3천리에 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리한다면 수령들은 더욱 거리낌 없이 부정부패를 일삼을 것이고 백성들은 그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수령의 행실을 지켜보는 자가 한둘이 아닌데 백성이나 향리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어찌 드러나지 않겠사옵니까? 세종의 실책이라 평가받는 부민고소금지법인데요. 허조의 제안을 들은 세종은 선뜻 수락하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왜냐면 부민고소금지법의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단점으로는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게 함으로 수령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백성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디 풀 데가 없으니 당연히 고소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고소가 들어오면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서 백성 말이 맞으면 고을 수령에게 벌을 주고 수령이 잘못한 게 없으면 백성을 무고죄로 다스리면 될 텐데 아예 재판도 하지 않고 고소하는 백성을 무조건 벌 주자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해도 악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걸 세종이 제정한 법이라고 하니 세종을 애민군주로 믿어왔던 우리에겐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부민고소금지법은 단순히 위아래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아무리 억울해도 감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덤비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렇게 보여도 사실 이 법의 진짜 의도는 향리가 수령을 고발하는 걸 막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향리란 지방관청에 소속되어 수령을 보좌하며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하급관리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향리들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지방의 권위자로 행세하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거기다 태종은 이들의 권한을 더욱 축소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굳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향리들은 행정실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관아의 유지비나 행사비, 그리고 기타 경비 등을 모두 직접 부담해야 했는데 문제는 향리에겐 월급이 단 한 푼도 주어지지 않았단 겁니다. 왜냐면 조선은 세금 적게 걷는 좋은 정부를 추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관료들에게 주어지는 월급도 많지 않았는데 그래봤자 관료는 월급 말고도 돈 벌 때가 많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리는 다르죠. 조정 입장에선 관청 일을 돌볼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월급을 주려고 세금을 더 거두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상향과 멀어지니까 아예 월급을 안 주기로 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향리는 문과 시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출세도 할 수 없지, 월급은 안 나오지, 생활은 해야 하지. 그러다 보니 이들이 택한 다른 돈벌이가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조선의 향리들 중 다수는 고려 멸망에 반대하던 사람들이었단 겁니다. 조선 건국에 동의한 사람들은 중앙정계에 남아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반대한 사람들은 지방에 내려가 하급관리직을 차지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태종, 세종 때가 되자 이미 조선의 기틀이 잡혔으니 더 이상 고려 멸망 반대 같은 명분은 없고 집안에서 내려오는 대로 향리직을 맡았을 뿐인데 아니, 월급은 한 푼도 안 주면서 일은 무지막지하게 시켜대니 화가 날 수밖에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 이 향리는 고려 멸망에 반대했던 자들의 후손이라 그래도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고위 관료를 뒷배삼아 부정부패를 저질렀는데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지방 수령을 도와 실무를 담당하던 향리가 고위 관료를 뒷배삼아 수령을 견제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집단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태종 때부터 향리들이 고의로 수령을 고발해
견제하는 일이 자주 벌어졌고 태종은 이때부터 향리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는데요. 그런데 세종이 왕위에 오르고 태종이 상왕으로 있을 때 허조가 부민고소 금지법이란 안건을 올리자 태종은 이 법을 활용해 향리가 수령을 고발하는 부정부패를 막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부민고소 금지법은 세종 시기에 제정되긴 했지만 상왕 태종이 허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정한 것으로 사실 태종이 제정한 법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마치 대마도 정벌이 사실 태종의 업적이라고 보는 것처럼 말이죠. 거기다 이렇게 백성과 향리가 수령을 고발하는 걸 막으면 중앙에서 보낸 수령의 힘이 세지니까 더욱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확립할 수 있으니 태종 입장에선 이것도 좋았던 거죠. 당시 세종은 모든 일을 태종의 뜻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단점이 있는 정책이라 해도 일단 태종의 뜻을 따르고 맞습니다. 대신 세종은 자기 나름대로 백성의 억울함도 풀어줄 방법을 모색하는데요. 이때부터 세종은 지방에 수시로 관리를 파견해 수령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또한 못된 짓을 한 수령에겐 엄격한 처벌을 내리면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향리는 향리대로 부정부패를 막고 수령은 수령대로 부정부패를 막으려 했던 거죠. 노비 종무법. 세종시대의 또 다른 악법이라 불리는 건 바로 노비종무법입니다. 노비종무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일천즉천과 노비종부법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원래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양인과 천민 사이에 아이를 낳는 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민 부부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천민으로 어머니의 주인에게 귀속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양인과 천민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걸 다 막을 순 없었으니 이 경우엔 일천즉천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일천즉천은 부모 둘 중 한쪽이라도 천민일 경우 그 자식도 천민이 되는 제도로 양인 남자와 천민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천민으로 여자 쪽 주인에게 귀속되고 천민 남자와 양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도 천민으로 이번엔 남자 쪽 주인에게 귀속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부모 양쪽 다 천민일 경우 자식은 천민, 어머니의 주인에게 귀속, 부모 중 한쪽만 천민일 경우 자식은 천민, 천민 쪽 주인에게 귀속. 정리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천즉천을 시행하다 보니 노비 인구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태종은 묘안이 하나 떠오릅니다. 태종은 세금 걷기에 혈안이 돼 있었는데 노비 수가 많아봤자 이들은 세금을 안 내니 나라 입장에선 손해거든요. 그런데 이들 중 일부를 양인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태종은 일천즉천을 폐지하고 노비종부법이란 제도를 도입하는데 노비종부법은 부모 중 한쪽이 천민이고 한쪽은 양인일 경우 자식은 아빠 쪽 신분을 따른다는 제도입니다. 즉 양인 남자와 천민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양인이고 천민 남자와 양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천민인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양인 남자와 천민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많았을까요? 천민 남자와 양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많았을까요?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겠죠. 그래서 태종은 노비종부법을 시행해 노비 숫자를 줄이고 양인 숫자를 늘리려 한 거였죠. 그런데 이 노비종부법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관료들이었습니다. 지배계급이었던 관료들은 더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선 노비종부법이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관료들은 세종에게 노비종부법이 아닌 노비종무법을 시행하자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안건을 들은 세종은 이 제도를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봅니다. 세종에겐 노비종부를 할 거냐 노비종무를 할 거냐가 단순히 세금을 더 많이 걷냐 더 조금 걷냐의 차이도 아니고 관리의 재산이 더 줄어드느냐 불어나느냐의 차이도 아니고 윤리에 부합하냐 어긋나냐의 차이로 보였는데요. 자,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노비종부를 시행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를 들어 천민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는 천민 여자만 알 텐데 이 천민 여자는 자기 아이가 천민이길 바랄까요? 양인이길 바랄까요? 당연히 양인이길 바라겠죠? 그래서 천민 여자가 아이의 아버지를 양인으로 속이는 일이 자꾸 발생했는데 세종이 보기엔 이게 윤리에 어긋난 걸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노비종부법이 아닌 노비종무법을 택한 건데요.
그럼 왜 이 제도가 세종의 실책으로 평가되냐 하면 세종을 욕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로 인해 조선의 노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조선 후기엔 전체 인구 중 노비의 수가 70%에 육박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박해보자면 먼저 조선 전체 인구 중 노비의 수가 70%에 이르렀다는 걸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설사 진짜로 노비가 그렇게 많아졌다 해도 그게 조선 후기면 세종으로부터 몇백 년이나 지난 후인데 그 원인이 오직 노비 종무법 하나라고 단정하는 게 말이나 될까요? 또한 앞에서 살펴봤듯이 노비 종무법은 이전에 없던 법을 세종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조선은 이전에 고려시대 때부터 부모 중 한 명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인 일천즉천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걸 태종이 노비 종부법으로 바꿨다가 세종은 그냥 반대로 노비 종무법으로 바꾼 거죠. 게다가 얼마 안 있어 세조 때는 다시 노비 종부법이 됐다가 성종 때는 또다시 이 노비 종부법이 폐지되는 등 원래 조선 역사에서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바뀌었던 건데 이런 변화의 맥락은 전부 숨기고 오직 세종이 노비 종부법을 노비 종무법으로 바꿨다는 사실 하나만 뽑아서 세종이 조선을 노비 국가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건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선 어째서 마치 세종이 조선을 노비 국가로 만든 장본인이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덕군주인 것처럼 표현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턴 제 생각입니다만 세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군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왕 하면 세종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죠. 우리에겐 왕의 상징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관을 망치려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건드리기 좋은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세종이죠. 세종을 악덕군주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을 잃게 되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세종의 실책을 거론할 때 세종의 업적은 전부 없애버립니다. 뭐 한글 창제나 군사, 과, 음악, 법, 역사, 서적과 같은 업적은 차치하더라도 세종이 백성을 위해 시행했던 정책들, 출산휴가 등 노비를 위해 시행한 정책들 이것만 봐도 세종이 조선을 노비 국가로 만들려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긴 쏙 빼놓고 부민고소금지법, 세종은 백성을 핍박하고 수령이 멋대로 백성을 착취하게 함, 노비종모법, 세종은 조선을 노비국가로 만들려고 함,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건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려 문화재 훼손. 자, 노비종모법 얘기는 이쯤하고 마지막으로 고려 문화재 훼손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고려 문화재 훼손, 세종은 고려 역사를 말살해 백성들을 세뇌하려 함인데요. 세종은 고려 왕들 중 중요 인물들의 어진, 동상, 불교 문화재들을 찾아내 땅속에 묻거나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세종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세종 입장에선 당연히 고려의 잔재를 없애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세종은 모든 고려 문화재를 말살하려 한 게 아니라 중요한 문화재만 없애려 했습니다. 당연히 후대인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면 아쉬운 선택이긴 하지만 세종 입장에서 보면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 세종은 고려사를 편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죠. 30년이 넘는 재위 기간 동안 끝없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다 결국 완성도 못하고 아들인 문종 때가 되어서야만 완성했으니까요. 그런 세종이 고려 역사를 말살하려 했다라. 오늘 알아본 것들은 사실 세종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건 아닌데 혹시라도 세종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추가했습니다. 세종은 신이 아니기에 분명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세종의 공과 과 중에 공이 과보다 많으니 무조건 세종이 다 맞는 거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종이 실시한 정책들, 실록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세종의 의도와 생각들, 세종 시기의 시대적 한계와 이를 넘으려 했던 세종의 노력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세종은 분명 백성을 사랑했으며 그는 성군이라고 불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선의 4대왕 세종에 대해선 이쯤 알아보고 다음 시간부턴 조선의 5대왕 문종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종의 말년.
말년의 세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많은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평생 앉아서 책 읽고 일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식사 습관은 고기를 매우 좋아했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래서 세종은 자꾸만 세자에게 이런저런 권한을 넘기려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대신들이 세종을 막아섭니다. 세종 18년. 내 몸이 안 좋아 병상에 누운 지도 며칠이 됐소. 이 상태로는 정무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 세자에게 서무 결재권을 넘기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의원이 말하길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 하오니 서둘러 쾌차하시어 정무에 복귀하시옵소서. 세종 19년. 2조의 인사권과 병조의 군권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은 내가 직접 처리하되 나머지 호조, 예조, 형조, 공조와 관련된 일들은 세자에게 맡기려 하는데 어찌 생각하시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아직 전하께서 강건하신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세종 20년. 내 젊었을 때부터 여러 병을 알아왔으나 요새 들어 또 새로운 병을 얻었소. 치료를 위해 잠시 요양할까 하는데 그동안 세자에게 중요한 일들을 넘기는 게 어떻소? 절대 아니되옵니다 전하. 전하의 춘추가 한창이신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신들을 보시옵소서. 전하보다 서른 살은 많은데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사옵니까? 대리청정. 그렇게 대신들과 몇 년을 밀당하면서 세종은 슬슬 자기 일을 추리고 세자에게 업무를 넘길 준비를 해나갑니다. 먼저 세종 18년,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는데요. 앞서 살펴봤듯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면 6조 직계제에 비해 왕권이 약화되고 신권이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건 이미 왕권이 충분히 강했고 믿을 만한 신하들도 있었고 또 세종이 그만큼 아프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해인 세종 19년, 세종은 세자에게 서무 결재권을 넘겼는데요. 이쯤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에 몰두한 것 같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이때 잠시 세자에게 서무 결재권을 넘긴 세종은 이 기회에 아예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려 했는데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대리청정도 실패하고 서무 결재권도 도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인 세종 24년, 세종은 세자에게 다시 서무 결재권을 넘기는데요. 이때도 신하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세종은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뒤이어 첨사원을 설치합니다. 첨사원이란 세자 전속 비서실 같은 기관으로 세자의 대리청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왕이 승정원, 편전에서 하던 업무를 세자가 첨사원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였죠. 이후 세종은 세자에게 군사훈련을 대행시키고 종묘의 제사를 대신하게 했으며 세자궁 안에 세자가 조회를 받을 건물도 따로 짓고 마침내 본격적으로 세자의 대리청정이 시작됩니다. 일전에 내가 세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좀 쉬면서 병을 치료하고자 하였으나 경들이 울면서 청하기에 마지못해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 생각해보니 이렇게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처리하다 보면 반드시 다른 병이 또 생길 것 같아 심히 걱정되더구나.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나라의 중요한 일 외에 작은 일들은 세자가 대신 처리하게 하고 서무 결재권 또한 세자에게 넘겨주고자 하니 경들은 그리 알도록 하라. 이때부터 세종은 세자가 왕처럼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 조회를 받도록 하고 모든 관원은 신하로 칭하도록 했으며 국가의 중대사를 제외한 모든 일과 서무 결재를 세자가 대신 처리하게 했는데요. 사실상 이때부터는 세종 초기 4년간 세종이 상왕에 올라있던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할 정도로 문종의 영향력이 커졌으며 이 이후로는 문종의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이렇다 할 큰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세종이 벌려놓은 일들을 잘 이어받아 이를 다듬고 진행시키는 작업에 집중했는데요. 자, 그럼 문종이 왕위에 올라 이룬 업적들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좀 더 세종이 말년에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왕자 등용.
세종은 세자 문종에게 권한을 넘기려고 준비할 때쯤 다른 일들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앞서 살펴봤으니 여기선 그냥 넘어가고요. 그 외에 세종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변화를 주는데요. 바로 왕자와 종친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시키며 왕가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세종 본인이 왕자 시절 재능은 많았으나 왕자라는 한계 때문에 정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세종과 소원왕후 사이의 아들은 총 8명으로 하나같이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났는데요. 하지만 왕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재능을 모두 썩혀야 한다는 건 같은 경험을 해본 세종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왕이 추구하는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신하가 아니라 왕족이라는 겁니다. 신하들은 아무리 권세가 높아봤자 결국 신하일 뿐 자기 힘을 키우고 돈을 쓸어 담아도 그 힘의 한계는 자기 가문에서 멈춰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왕족은 나라 전체가 곧 자기의 가문이나 다름없으니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입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는 왕의 목표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공법을 시행할 때만 봐도 신하들은 결국 부정부패를 통해 힘과 재물을 쌓아야 하는데 공법이 시행되면 그럴 수가 없으니 많이들 반대했죠. 반면 왕은 신하들 각 개인의 힘과 재물이 줄어드는 건 신경 쓰지 않고 온 나라와 백성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생각하니 공법을 시행하고 싶었던 거고요. 따라서 왕족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면 왕이 나라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세종은 왕자들을 주요 사업에 끌어들이기 시작하는데요.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일에 수양대군, 안평대군을 끌어들이고 화포를 개발하는 일에 이명대군과 금성대군을 끌어들였으며 그 외에도 서적편찬, 천문학 연구 등 여러 사업에 적극적으로 왕자들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종은 이후 병세가 점점 심해지자 수양과 안평을 가까이 두며 대신 명령을 전달하게 하는 등 이 둘에게 힘을 많이 실어줬는데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게 앞서 왕자들이 투입됐던 훈민정음 반포, 화포 개발 등의 일은 비정치적인 분야로서 이들이 투입된다고 해서 별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왕을 보좌하고 왕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등 정치적인 일에도 왕자들이 투입되자 이들은 정치적 실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사실 여기서부터가 비극의 시작인데요. 세종의 뜻대로 왕자들이 정말 나라를 자기 가문이라 생각하고 왕이 추진하는 일을 자기 가문의 수장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왕을 적극적으로 보좌해 나간다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세자가 아닌 왕자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는 걸 꺼려했던 건 바로 이들이 왕과 세자의 잠재적 경쟁자였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세종 본인도 왕자 시절 세자 양녕대군의 막강한 경쟁자로서 결국 양녕을 밀어내며 세자 자리에 올랐고 그 전에 아버지 태종은 배다른 형제를 죽이고 친형과 전투까지 벌이며 왕권을 차지한 걸 다 봤으면서 어째서 자기 아들들은 다를 거라 생각한 걸까요? 결국 이렇게 세종의 왕자 등용 정책으로 인해 막강한 힘을 얻은 수양대군은 훗날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를 빼앗고 자기 친동생들과 조카 단종을 죽이는 가문의 비극을 일으키게 되죠. 세종의 죽음. 말년의 세종에겐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세종 23년, 며느리였던 현덕왕후가 손자 단종을 낳자마자 죽었으며 세종 26년에는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이 20살의 나이로 죽고 세종 27년에는 일곱째 아들인 평원대군이 19의 나이로 죽고 말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세종 28년에는 왕비 소원왕후마저 세상을 떠나자 안 그래도 여러 병 때문에 몸도 안 좋은데 계속되는 가족의 죽음에 상심이 컸던 세종은 이쯤 불교를 자주 찾습니다. 소원왕후가 죽었을 때는 직접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양대군에게 시켜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담은 석보상절을 편찬하게 했는데요.
또한 세종 30년엔 궁궐 안에 내불당이라는 사찰을 지었으며 세종 31년에는 직접 석가모니의 공덕을 찬송하는 노래 500여 수를 지어 월인 천강지국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죽기 직전인 세종 32년에는 신미대사를 침전에까지 불러들여 설법을 듣기도 했는데요. 신하들은 이러한 세종의 행동에 반발하며 내불당을 지을 땐 집현전 학사들이 단체로 사직하고 떠나가는 등 꽤나 크게 저항했지만 이쯤 돼선 세종도 30년이나 왕위에 앉아 있어서 그런지 독단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내가 현명함과 덕이 없어 불당을 세우겠다는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았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뜻이 맞지 않는 것이 이전에도 이미 많았으나 이번엔 온 집현전 관리가 사직하여 떠나가고 유생들 또한 성균관에 대자보를 붙이고 뿔뿔이 흩어져 갔으니 이젠 내가 독재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불교에 기대 조금이나마 슬픔이 잊혀지나 했지만 세종의 걱정은 죽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세종과 꼭 닮은 성격에 능력, 몸매까지 빼닮은 문종은 하필이면 세종의 병치레까지 닮고 마는데요. 말년에 여러 병으로 몸져놓은 세종을 대신해 정사를 돌보던 세자 문종은 등에 큰 종기가 나서 앉을 수조차 없게 되자 결국 세종이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정사를 돌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이때 문종은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악화되었으나 다행히 보름 정도 지난 뒤 고름이 빠져나와 살 수 있었습니다. 세자의 종기가 터졌다면서 세자의 상태는 어떻느냐? 다행히 호전하고 계시옵니다. 그래, 종기의 크기는 어땠느냐? 종기의 크기가 길이는 30cm에 너비는 15cm에서 18cm나 되었습니다. 또한 빠져나온 장근은 6개로 각기 엄지손가락만 했사옵니다. 그 정도나 정말 다행이구나. 나라의 경사가 이보다 클 수 없노라. 내 이 기쁨을 관료들과 나누고자 하니 정 3품 이하의 모든 관원을 한 자급씩 높여주도록 하라.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고작 한 달 만에 세자 문종의 등에서 다시 종기가 돋아났는데 하필 이때는 세종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대신 정무를 돌볼 수조차 없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세종은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맙니다. 말년에 왕족을 등용하고 불심을 키우는 등 세종이 신하들과 자꾸 대립했기 때문일까요? 세종이 죽은 뒤 신하들은 그에게 세종이 아니라 문종이라는 묘호를 올리려 했습니다. 세종은 나라를 창업하거나 왕국의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업적이 큰 왕에게 주는 묘호인 반면 문종은 단지 덕행이 충실한 왕을 기리는 묘호인데요. 세종의 크나큰 업적을 생각했을 때 단지 덕행만을 기리는 문종을 주려 했다니 좀 이상하죠. 그러나 문종의 반대로 세종은 세종이라는 묘호를 받게 됩니다.